쇼쇼? 쪼하. 그런 거 먹지 말고 콜라 사 먹으라고요? 근데 솔직히 콜라, 난 솔직히 콜라보단 환타. 이렇게. 이렇게 라모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 옆에는 녹차, 녹차 무슨 케이크? 녹차 케이크 같은 건데 이거 진짜 맛있음. 그래서 보이죠? 이렇게 해서 가다가 잘 봐봐요. 내가 이 알록달록한 녀석 잡아먹어볼게.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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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한눈 파는 사이 그거 있거든요. 충돌?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해줘야 된답니다. 지금 내가 아직 몇 등인지 몰라. 누지? 야, 놀라봐. 야, 제발. 얘 지금 쪼찌라서 있지. 한 번밖에 적용 못했다고요? 시청자의 혼 빼놓기 성공은 뭐야? 저도 아이스크림 봉다리 아니고요. 녹차 케이크거든요. 목소리 크기 25수로고 50. 아! 목 삐끗했어. 아무튼 지금 저 기분이 좀 좋아지고 싶거든요. 아까 지렁이 게임 해가지고 저의 컨트롤에 제가 화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조금 빡친 게 아니고 저도 좀 개 빡쳐요. 쪼찌는 연기력을 길러야 해. 너무 순수해. 죄송한데 저 순수하다는 말은 조금 양심에 찔리거든요. 순수하지 않고 굉장히 앙큼하거든요. 아무튼 골라볼게요. 펭귄 대 너구리. 솔직히 펭귄, 너구리 둘 다 귀엽거든요. 근데 난 펭귄이 더 귀여워. 근데 이거 사진만 보고서 이 사진으로 고르는 거 아니면은 그냥 이 동물 자체로 봤을 때 고르는 걸까? 이거 사진만 보지 말고 저는 그 동물 자체로 한번 볼게요. 양대 기니피그가 있거든요. 솔직히 양하고 기니피그 둘 다 새끼 때 귀엽지 않나? 양은 커서는 조금 약간 살짝 무섭거든요. 기니피그가 조금 더 귀엽지 않을까? 근데 양 애기 때가 너무 넘사벽으로 귀여운데? 아 근데 기니피그 좀 귀엽긴 한데. 아 근데 양도 아 기니피그라고요? 아, 이걸로는 솔직히 고르게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드니까 이 사진으로만 보면은 양이 압승이거든요. 양으로 할게요. 고슴도치 대 토끼. 솔직히 토끼가 귀엽지 않나? 이번에도 토끼해거든요. 토끼해. 토끼해니까 토끼로 고를게요. 왜 갑자기 순수라는 단어에 빠지셨어요? 에? 토끼라고? 근데 여러분들 토끼 화내는 거 보셨어요? 토끼 화내는 거 은근 진짜 짱 무서움. 토끼 화낼 때 깃발로 방바닥 이 땅바닥 팡팡 치면서 자기 화났다는 거 표현하거든요. 진짜 빡쳐 보여. 그리고 고슴도치는 일단은 딱 봐도 알겠죠. 가시 세우기. 고슴도치가 빡쳤을 때는 가시를 세우고 토끼가 빡쳤을 때는 뒷발로 팡팡팡 한다. 어느 게 더 귀엽냐고요? 토끼가 더 귀여워요?
따봉도치 귀엽다고? 그거 사진이잖아요. 사진이잖아. 팬더 대 미어캣? 아니 근데 동물들은 일단 너무 귀여워. 짜장면 먹으면서 본다고요? 아 스프링닝님. 아왜 그런 말 하세요? 아 배고파지잖아. 아, 저 요즘에 다이어트 중인데. 그런 얘기 하니까 뭐 먹고 싶어지잖아요. 저 방금 녹차 케이크 먹었는데, 진짜 이 팬더 똥만큼 조그맣다고요. 아, 뭐 먹을까? 미어캣이라고? 아니, 근데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환생하면은 뭘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저는 대답했거든요. 나 비둘기.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래? 나는 팬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팬더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밖에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귀여워해 준대. 진짜 팬더들 하는 거 보면 거의 그냥 게으름뱅이의 끝판왕이거든요, 팬더. 근데도 귀여워해 준다? 팬더가 더 귀엽다는 뜻이야. 저 팬더로 할게요. 아, 지금 57분이잖아요. 아, 나 배고파졌어. 스프링님이 짜장면 얘기하니까 혜리님이 지금 마레샹궈 얘기하고 나 지금 배고파. 기다려봐. 집에 뭐 먹을 거 있는지 보고 올게요. 아니, 규나니님이 이러다 펠리칸도 나오겠네라고 하셨는데, 그 님들 펠리칸 치킨 아세요? 아, 치킨집 이름이 펠리칸이야. 갑자기 그거 생각나. 아, 펠리칸아야? 하하하하. 아메리카나구나. 아메리카나 아니었나? 페리카나야? 아, 님들 왜 자꾸 헷갈리게 왜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페리카나. 그래? 이거 양배추 샐러드 맛있게 먹으면서 해야지. 호호호호. Hello, my name is Pip. Yep, yo. 말투 멍청한데? 머린 똑똑똑똑스. 하이. 뚜찌, 네? 나 직공해도 돼요? 같이 할래요? 일로 배로 갑시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배에서 쓱싹 가. 아니야! 아, 배가 안 좋네, 밍밍. 배가 안 좋. 갔다. 간다. 배 간다. 그럼 여기서 하죠. 나는 복수자야. 난 비밀이야. 뚜찌는? 나만 털렸네. 수상스택일. 나는 다음에 얘기해줌. 다음에? 다음 턴. 오케이. 아직까지 살인이 안 일어났거든요? 들리면? 틀려. 뭐야, 이거 너무 많아. 나 오리 같은 녀석들. 왜요? 그냥 미션하는 척이라도 할까? 어? 캐고 아니야? 예, 이거 그냥 혼자 터졌고요. 에? 어머 밍밍. 이거 그냥 혼자 터졌어요. 초능력자 길이 같아요. 아니면 투명 오리나. 밍밍이 아까 나랑 같이 있었다고 또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는 캐나다 거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저 밍밍님 직업을 들었는데 캐거가 아니긴 아닌데 근데 방금 죽은 거의 예, 캐거급인데? 방금 제 맞아, 눈앞에서 캐거급. 근데 옆 사람이 방금 죽었어! 이랬어요. 예, 맞아요. 맞아. 방금 보고 왔는데? 예, 방금 터진 거 맞고요. 제가 눈앞에서 터지는 거 확인하고 바로 리폰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약간 의심되는 분이 보급소에서 초능력자분이죠. 예. 방금 나갔거든요? 근데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왜 의심스럽나요? 왜냐면 제가 네. 들어오고서 리포트 올렸는데 방금 터졌다면 안에서 초능력을 쓰고 맞추고 나온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러면 넘어갈까요? 초능력 있다 생각하고?
좋아요. 자연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제 형 모험소에서 저랑 크로스된 사람 있는데 저 보신 분 왜 얘기 안 하시지?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응? 누군데요? 누구죠? 보급소에서 저랑 크로스된 경경님이에요? 400K 저는 거리에서 크로스했는데? 거리에서 그랬는데 없는 거리에서 근데 그 크로스한 지는 최소 5초 이상 일단 알겠어요 모르겠다 넘어가자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모래 바람이 죽였어 네, 정원에 왔어요 네. 밍밍님 오자마자 컴퓨터 틀고 들어왔는데 바로 설리셨어요 그러게 씻고 오시면 되겠다 배려쟁이다 그니까 누가 이렇게 배려쟁이님 송금에 걸렸네 나? 뚜치님 투표 안 하시네요 나 샐러드 먹는 중 여보세요? 뭐야? 하하 송골맨가? 따님 응? 나 샐러드 먹고 있었어 나 죽으면 설탕 당근 샐러드? 설탕 당근이 장이 나와서 찍고 왔어 당신 장이 설탕 당근 짜장, 확인 짜파게티 안 먹길 잘했어 나 칼집 나 칼집 짜파게티 없어서 못 먹었어 칼집이라고? 김유, 뭔데? 김유 어! 어! 현석이 썰어 잠깐만 설탕 당근 빨간색? 설탕 당근 빨간색? 어? 수상한 사람 발... 어디 갔지? 너 설탕 당근인가 보다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거는 특진 도두새가 확실해 너무 티가 나 아니? 전혀? 당신 틀렸지? 나 아니야! 당신 틀렸지? 오 잘한다 키면 잘한다 야 이거 키 꾹 누르면 생... 이거 설탕 당근이랑 코센세 어? 어? 이거 유정님 아니 아니다 아까 설탕 당근 의심한 사람 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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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봐 김유 올라봐 김유 올라봐 에? 왜요? 아까 김유가 설탕 당근 의심했잖아 아 내가 의심한 거 아니고 미역이 님이 아 그래 아무튼 설탕 당근이랑 그 까먹었다 뭐야? 김유 내 밑으로 와봐 김유 내 밑으로 와봐 김유 내 밑으로 와봐 김유 내 밑으로 와봐 김유 내 이거 비둘기야 죽여버려 또 찍어 어? 뭐야 아 이게 한 번 더 못 먹었다 어? 여기 지금 방부철실이거든요 방금 어, 서재에서 미션하고 둘 다 죽었네? 어... 그... 사이티님 마주치고서 내려왔는데 시체 있어요 설탕당근 왜 죽었지? 나 설탕당근... 방부철실에 시체가 있다고요? 설탕당근 네. 의심하고 있었는데? 아니님 보급소에서 저랑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온 거 아니에요? 미영님? 저는 오른쪽 야자나무 흔들고 오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오시던데? 그쪽에서? 예,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 동선 입증해 주실 분이 현성님 현성님이 저랑 피라미드에서 헤어지고 저는 밑으로 내렸고 보급소에서 짜린이 봤어요 아하 현성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싱싱 미역은 비둘기예요. 오케이. 싱싱 미역 비둘기? 비둘기. 뭐 어쨌든 동선은 입증된 거죠. 그래서 짜니님 뭐 네, 수상합니다 결론. 짜니님 가장 가깝거든요. 짜니님은 직업을 공유한 사람이 있어서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제 3자가 이거 같아요. 리짱님이 발견했다 하는데 위치 어디랬죠? 이거. 어? 현성님은 그냥 사랑니 뺀 아픈 도도새고요. 이거 짜니가 오리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선에서 들어봐야 돼요. 짜니 오리 아닙니다. 짜니가 도도새라고 계속 밀었거든요. 뚜찌는 도도새예요. 짜니 말씀해 주세요. 뚜찌님, 네? 저는 아까 왼쪽에서 님들이랑 얘기할 때 나의 저의 직업을 얘기하고 제가 키가 오리가 나서 그 고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른쪽 가가지고 야자나무로 흔드는데. 그렇게 딱 신고가 된 거예요. 아, 그럼 미영이 뭐야? 그냥 비둘기 죽여버리죠? 네. 아니, 들어봐요, 리짱님 위치가 어디라고요?
그 방부처리 그, 죄송한데요. 저 비둘기 아니고 아니야, 통정이에요. 몰라, 형모님 왜 그런지 몰라. 캐가 아니고 근데 아까 누가 사이티님 변장 의심을 했었는데 그게 코센세님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사이티님이 좀 의심되거든요? 어, 저도요. 사이티 달게요. 그래서 어딘지 물어봤어요. 갑자기 달린 것 같은데? 방부처리지, 방부처리. 근데 얘기해보고 싶긴 한데 그 달긴 달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날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왜냐면은 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더라요 여러분들이. 맞아 맞아. 얘기도 안 들어봤나. 안 달았는데? 조관인 것 거야. 같았어요. 솔직히 이게 달려? 어머 표 갈린다. 미역 달렸다 미역. 아니 근데 현성님 어디 아파요? 원래 여기서 말 못해? 바뀌었나봐. 여기서 말 못해. 아니 현석 비둘기랬으면서 왜 사람인데? 아니 말도 안 나온다. 미역 거인데? 미역 방금 사람이었어? 응. 그러면 엔지니어 그런 건가? 탐정이랬잖아. 당신 귀 어? 열어 빨리. 똑바로 들어. 탐정이라고 했잖아. 제가 사이트 썰어볼게요. 제가 사이트, 사이트 썰다. 장애. 어! 어 미라 미라. 나 너무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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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거 제가 칼식 아무도 아, 아? 어? 누가 칼직이라서 썰었는데 그렇습니다. 어, 썰었는데 살았어요? 일단은 더 말하고 싶은 게요. 사이티는 오르게 맞는 게 지금 뭐냐 물어봤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끊게 하면서 문 닫고 미라 했거든요. 근데 리짱님은 미라가 아니고 그냥 누구한테 죽었어요. 그래서 리짱님이 그거를 왜 죽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어? 제가 마지막에 리짱님 본 게 보급소 앞이었는데 그때 요기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어? 맞아! 어? 맞아! 나랑 같이 있었어! 어? 요기! 어? 요기 변명 어? 기억. 아 그리고 아, 아 말해볼게요. 보급소에서 김유님이 사이트 내가 썰어볼게요 해서 오 좋아요 좋아요 해서 얄루님인가 제가 만났어요. 그 어디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걸로 가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장애사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난 그렇게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나는 밍밍님을 몰라 어떻게 됐는지. 밍밍님 말고 리짱님. 아 리짱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얄루님이랑 얄루님이 오른쪽으로 가셨나? 어쨌든 그러고 나는 왼쪽으로 쭉 가서 올라갔는데 김윤님이 사이티님 써는 것도 보고 그래서 난 너무 무서워 미라. 안돼 내가 썬 걸 보면 어떡해. 내가 안 썼다 해야지. 아니 내가 썰었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칼집이야. 뚜찌 뭐? 날 썰어. 여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님 혹시 자기가 네. 네. 얄루님이 미션 아닌데서 잠깐 멈췄는데 그 타이밍에 미라가 터졌거든요. 미라? 아 미라 사고 터졌어요. 어디서? 저는 그 방부처리 실력. 네. 그 거리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미라가 터지면서 누가 내려왔고 그래가지고 잠깐 멈칫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타이밍이 그 제가 내려와서 얄루님이 멈춰 있는 걸 딱 본 순간 미라가 터졌거든요. 켜졌거든요. 여기 기술자가 있을 텐데 이쪽에서 안 터졌을 거예요. 여기 기술자 없어요. 기술자가 아니 없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아. 네. 유정님이 시장이랑 그 방부처리실 사이에 계셨었는데 어디로 네.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 종 있는 거리 있죠. 그쪽으로 가다가 그러면은 리짱님이랑 만났을 텐데. 그럼 리짱님 봤어야 되는데? 그럼 여긴가 봐. 저한테 장인사시냐 장인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위로 올라가셨어요. 아 그러면 리짱님을 본 거구나. 이거 표 갈리겠는데? 전갈? 행방이 우연한 사람 현준이. 그렇네. 아 이거 최소 둘 나. 아니 시제가 그렇게 많이 나. 이거 뚜찌도 서 있었는데 아까 그때 언제? 미라 터질 때. 일단 이거 현준이님은 아닌 것 같고 저 여자들 중에 있어 이 녀석들. 아니 근데 너 시제를 하나밖에 못 먹었어. 일단 뚜찌는 아니야. 뚜찌는 도도새거든. 어? 정경님이 나를 왜? 부르고 밑으로 들어갔는데 밑에 없어. 네?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아, 김현님 잠깐만요. 비둘기. 어 비둘기. 어 여기 내 밑에 사람. 아! 내 밑에 사람 있다는. 사람 있네.
유기님 왜 뚜찌님 썰고 가요? 변장이에요. 저 유정님이랑 있었어요. 변장이야 변장. 변장이면 얄루님이에요. 그러면 현준이 아니 얄루네. 얄루님이 얄루님. 뭐야 얄루가 죽였구나. 김유정이 방금 마주침. 유정 여기 말하고 있었음 둘이. 여기는 현준이 어디에요? 저 지금 피라미드 쪽인데. 얄루님 저는... 어디에요? 피라미드. 아니 저는 피라미드 맞잖아요. 방금 입가에 웃음이 싹 있었는데 얄루님. 얄루님이네. 죄송한데 얄루님밖에 안 돼. 방송사원에서 여기님이랑 저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얄루님 들어갔다가 나가셨거든요. 아. 전랭방구. 예. 전 전에도 그 사보 의심 있으니까. 얄루님 많이 버텼네요. 어 우리 둘이네. 내가 이거 무빙 약간 찍는 무빙이 있었어. 설정 미스했네. 한 명 더 남았는데 누구냐 한 명 더? 현준이 같은데? 아니 현준잉 이거 송골매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이 하이 현준님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뭐죠? 저 왜 달렸을까요? 당신 비둘기인 줄 알고 사람들이. 아니 난 분명 탐정이라 얘기했고 말을 했는데 이상하다. 그래요? 몰라 나도 몰라 뚜찌님은 싱싱미언님 달았어.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알았지? 이거 중립이잖아요. 중립! 웃겨? 단순히 저희가 배고픈 거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자 여기 아 뚜... 나 자신 있냐? 갑자기? 어머머머머머머 죽었어 죽었어 위 죽었어. 김윤님 썰렸어 미라한테. 와 어, 현석이한테 갔다. 도망가. 현준님 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네. 형님이 장의사인 거 알고 따내님이 영매사인 거 아는데? 전 장의자가 아닌걸요? 형님의 혹시 유정님 위치 어디고 현준님 위치 어디예요? 저는 보급사 앞이요. 현석이 왜 웃기지? 현준님은요? 저 피라미드 맨 위에 그 관찰하는 거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님들 집앞 거의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 거기에 있는데 지금. 현석님 그러니까 미라에 죽었대요. 그 벤트에 있나보다. 현준님 벤트에 그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찐 비둘기거나 오리거나 하겠네? 흉쟁? 아니 흉쟁이거나. 그러네. 아니 미치겠네 이거. 김윤님 피라미드 아니 벤츠 미라에 죽었대. 내가 오리라면 오리를 가두고 미라를 풀지 않았을 텐데 여기 짠이 현석 김유 경경이 무게 여기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유정 아니 현준이 가능성이 높은데. 어? 아니면 오리가 다 죽었나 보죠. 제가 얄루님을 잡았는데. 아 송골매다. 그니까 오리 말고 다른 게 남아 있으면 유정님이 알리고당 아니 올리고당 뭐라 하지 알리바이를 입증시킬 수 없어요. 제가 송골이었으면 요기님이 썰었을 거예요. 아껴 먹나? 요기님 같이 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리 가리하니까 저는 건기할게요. 저도요. 저도 아리 가리 해버렸네. 맛있게 먹었다. 아, 내 옆방도 좀 수상한데. 수상한 게 맞아. 여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난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 거기 자 한번 해볼까? 뭘 해봐. 미션으로 승리를 해보는 빌드 어떤가요? 예요. Yeah. 좋죠. 여기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요? 야! 야! 아, 저 여기? 야, 자신 있냐? 야 자신있냐? 나 뱅에서 1대1 떠도 이긴다. 여기 죽이려고?
너 할 줄 아는 거 보는 거밖에 없지. 갑자기 그 컵을 하겠어? 설마 하겠냐? 야야야야. 나한테 이것만 있다면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오던가. 일로 와. 와, 오라고. 진짜 오네. 오란다고 진짜 오면 어떡해. 밖에 밖에 미라 죽여. 밖에 미라 안돼 미라한테 걸렸어. 안돼 짱이. 이 녀석이? 짱이 잡지마. 짱이 안돼. 신고해야겠다. 안돼. 연기한 거 없어? 짱이 미나한테 걸렸어요. 어허? 이 녀석이? 안돼. 불쌍해. 그 무빙이 돼야 돼요 짱님 아시겠죠? 여기님. 네. 연기 잘하시네요. 어떡하셨어? 어떤거요? 여기님 살았잖아요. 아니요, 미라한테 터졌어요. 여기 미라 데리고 가는 거 봤는데 짠이 옆에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드라이빙 했거든요. 제가 관찰했잖아요. 관찰했고 여기님이 배에서 뭐 1대도 이긴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관찰? 두 사람은 오리다. 난 진짜 안 썼어. 저희 흉쟁이고 이거 여기님 잘면 돼. 여기님 쓴 거 제가 봤어요. 여기님이 쓴 거 제가 봤어요. 여기님 직업이 저 달아주세요.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았지? 직업 뭐예요? 어떻게 알았지? 저 달아주세요 그냥. 달아달라고? 저 오리예요. 도도새인 건 아니죠? 떨었다니까. 도도새는 뚜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뭘 맞아? 아니야. 재밌었다. 미라랑 1대1. 아, 송골매구나. 나 도도새 아니야. 뚜찌. 뚜찌 도도새. 뚜찌 대수리야. 대수리야. 아니, 여기 연기 잘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 그래서 그 피라미드 위에서 봤어요. 흉내쟁이가 피라미드 가라라고 아, 그걸 봤구나. 아, 나 잘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걸 또 봤네. 기가 막히네. 거기 박혀 계시던데. 아 너무 무서워네. 좀 아, 대술이라서 말 안 해줬던 거였어? 그렇다. 세빙 어쩐 거야? 지금 우리 조금 게임 잘하는 거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3, 4로 갈게요. 네. 아 그쵸 제가 좀 잘. 그쵸. 아니 결투새 신화야? 또 나 또 이거 또. 야 빨리 봐라 이거부터 상향평준화 상향평준화 맞아 그럼 생각해 어쩔 수 없어.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안돼 야 뭐야 아우치 네 형 야 뭐 미쳐 왜 이렇게 많아 빨리 가 어느 녀석일까? 썰어버려. 미술, 미술 내려간다. 야 어딨냐? 어? 야다! 썰었다. 결정세 썰었다. 설탕 당근님 보셨나요? 안뜰에 제가 지금 시체를 하나 봤는데 그렇게 많이 죽었어. 대박. 저 신고되는 순간에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리짱님이 시체 위에 서 계셨고 저는 피라미드에서 왔거든요. 네. 밟고 계신 걸로 보였는데 아예. 마밤? 저는 주변을 살피느라 한 0.1초?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할 사원에서 나왔거든요.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안뜰 오른쪽 거의 할 사원에서 오른쪽. 아 남들이 보는 앞에 썰어야 됐어? 있는데 옆에 있었어. 괜찮아 이기면 돼. 근데 김유는 언제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불쌍해. 그러니까 죽은 거 방금 종을 이거 리짱님 신고하기 전에 죽었거든요. 네? 근데 뚜찌님, 김윤님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제가 피라미드 아래 T자에 있었는데 김유님이 그 종치는 쪽으로 내려갔고 쫓기님이 네. 모래바람이 거치지 않았는데 내려갔다. 단, 미션인 거 들키면 탈락. 김유님이 죽어있다. 응? 응? 근데 저는 일단 내려가긴 했는데 어? 깜짝이야. 어? 와 뭐야? 뭐지? 사이티랑 같이 있던 분 누구예요? 네? 쫓기님이 쏜 거죠? 어? 나 안 샀어. 얄루님이랑 사이티님이 같이 있었어요. 맞아요. 오면 죽여버린다고. 아 그러면은 봐봐 이게 지금 리짱님이 그 시체 위에 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김유를 같이 썰었네. 그 더블킬했네 일단은 우리랑. 그러네요. 연기 대박. 저는 짜니님, 설탕 아니, 당근님 의심되는데. 리짱님 위에서 이거, 내려왔어요. 짜니님 시체가 어디라고요? 여기 안 때려 안 때 오른쪽 안 때리면 안 돼요. 더블킬 안 되고 김유님은 피라미드 아래에서 종치는 쪽으로 내려갔고 뚜찌님 뒤따라 내려갔는데 김유님 시체를 못 봤다. 응. 근데 전 뭐 진짜 못 봤는 걸요? 만약에 봤잖아? 그러면 하늘에 맹세고 나 똑똑한 사람. 뭔 소리야? 근데 나 방금 뚜찌님이 말하면서 사이티님 썬 것 같은 느낌을 쎄하게 느꼈어. 내가 사이티를 썰었다고? 뚜찌님 의심할 거야. 방금 썼다고. 썼다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있었는 걸요. 잠깐만 감자님 왜 설탕 당근 찍어요? 응? 봐봐 이거 감자 오리야. 오리라서 나 이거 지금 몰아가는 거잖아. 나는 김해를 본 적이 없단게. 알았지? 내가 찍은 거 어떻게 알았지? 응? 감자 이상해. 깨셨다. 아니 이럴 때는 왜 의심 안 받아? 나 그 평소에는 그냥 숨만 쉬어도 나 뚜찌 막 오리다. 뭐 나 진짜 오리 걸리자마자 숨만 쉬어도 뚜찌 오리다. 내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뚜찌 오리다. 이렇게 어 바로 의심하면서 이럴 때는 꼭 의심을 안 한다니까. 뭘 봐요? 아이! 나 그 요기님이 봤어요. 저 죽이면 요기님 신고. 감자님 오리잖아요. 오리라서 지금 나 몰아가는 거잖아. 아! 제발. 아니거든요? 근데 왜 붙으려고 해? 요기님이 왜 도망갔죠? 저 썰어야 되는데. 아니야. 되는데? 아니 나는 갑자기? 오리가 아니란께? 아 이거 장군님 굉장히 세다. 어떡해. 끝났어. 끝났다. 에? 와 뭐야. 이게 말이 돼? 와 뭐야. 와 진짜 잘했다. 이게 뭐야. 뭐지 내 팔찌가 나 썰었어? 아이고. 나 오린데 투명이 날 죽였어. 어? 아이고, 뭐야. 아 너무 미안해요. 아니 신신명 죽이고 깔깔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투명오리가 날 썰었어. 아 나 진짜 아 거기 사람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미라가 두 명 죽였어. 괜찮아. 진짜 대박인 게 아무도 흉낸 거 모르는데 유정님이랑 나 짠이랑 나랑 이렇게 뭐가 통하는 게 있나봐. 다들 사이티가 흉냈으면 좋겠나봐. 그냥 바로 본 앞에 썰어버렸어. 어 다 썰었어 그냥. 뭐지? 더블킬했어. 뚜찌 미션 왜 이렇게 빨리 해. 대박이지. 미라가 두 명 죽였는데. 봤어? 내 피지컬이야 김유. 아 킹 봤네. 그니까 김유. 뚜찌는 뭐 암살자 아니었구나. 나는 암살자인 줄 알았니? 난 죽였어요. 어 연인 오리다. 이러면은 또 연인 승하고 또 오리 승을 또 하이. 하이 하이. 뚜찌 뚜찌. 여기. 뚜찌. 나는 나 어때 여기? 귀여워. 귀여워. 이뻐 사랑스러워. 그리고 파이티 캐거. 사랑스러워. 나도 알아. 자기야. 어이 무서운데 여기 좀. 방금 여기. 방금 여기 들었어요? 어? 방금 경경이랑 현석이랑 오키 이랬어. 경경이야 현석? 오키? 네. 서재에서 오키? 둘이 있다가 오키 이러고 왔어. 그래? 서로 그냥 직공한 게 아닐까? 그런가? 쿠사고 그러지 않아. 가만히 있는 사람 초능력자. 어 여기 있다. 다리. 머리. 이미 일로 와봐요. 오케이. 또 뚜찌 저게 춤추다 쏜다 또.
아 이거 학살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은밀하게 날. 오 사람이 되게 많네. 자기야. 자기야. 일로 와. 아 자기 오리언이구나. 그래. 아, 너무 좋네. 아. 뚜찌 그거 아니야? 미션 자세히 보기 그리고 미션 걸리면 실패야. 이거 피라미드 그 올라가는 길인데 그 있잖아요 십자가 모양 길. 아, 미션 자세히 보라고 알았어요. 밑에서 설탕 당근님 막 수근수근 거리면서 미션 하고 있었고 보고소에 있다가 미션 하고 올라가는 길에 시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거기 뚜찌랑 또 누구 올라가지 않았나 그쪽으로? 이거 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유정님. 네. 유정님 한 것 같은데? 응? 저 이거 또 거울로 봤거든요. 또 유정님 유정님이랑 또찌님 같이 있던데? 네. 아니요. 그게 왜요? 네 같이. 근데 유정님이 미영님 썰었던데? 유정님이 미역을 썰었다고요? 네 이거 또찌님 아니 유정님이 미영님 썰었던데? 근데 방금 아니요 막, 이러지 않았어요 유정님? 그리고 막 하하하하 웃던데? 아니 썰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현준이 도도생가? 아니죠 현준이 아니 이렇게 멍청하고 그 도도생 할 리가 봤는데? 아니 근데 여기인데 방금 같이 있지 않았어요? 예, 쭈티님은 맞다 그랬고 유정님은 네, 아니요? 같이 그래! 아니요. 미안해!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랑하게 해줘! 아! 근데 칼은 안 썼어! 자기하라 그랬어. 작가! 아이 뭐 여기 솔로 커플 아, 커플 거위예요? 솔로 천국인데 거위예요? 근데 우리 칼 없어 그냥 시민이야. 아, 살려줘요 진짜 미안해요. 아무것도 안 썬 거 봤어요. 썬 거 봤어요. 이랬는데 암살자한테 쏘이면 웃겨. 그러면 봐봐. 아, 안 여러분 안 잘 들어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1타 2피잖아요. 마지막에 죽여. 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할게요. 왜냐면은 그러면 우리 지금 봐봐. 우리 지금 오리한테 지금 벌써 많이 썰렸죠? 그러면 우리 시민 둘까지 날아가 버린다? 그럼 우리 병정수로 밀려요 우리한테. 어? 자, 아니, 맞다 맞다. 썰었다니까. 썰었다니까. 여러분 둘이까지... 여러분 잠깐 제 주장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아니요? 자 연인 오픈했잖아요. 만약에 암살자가 있으면 만약에 연인이 오리 거위잖아요. 그러면 암살자가 쏠 이유가 없죠. 근데 거위 거위면 안 쏠 이유가 없거든. 제가 쏜 걸 봤다니까요. 암살자가 없을 수도 있어. 걸 그치 없을 수도 있어. 아기가 있으면 안 쏘이. 이게 고정이 아니에요. 응. 있으면 있으면 한 턴은 살려보죠. 살려줘. 오리끼리는 이미 알지. 다른 오리는 저 둘 중에 오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빨간색으로 보여. 그럼 만약에 맞아, 맞아. 우리가 만약에 오리 연인이잖아? 그럼 오리들이 우리를 좋게 볼까? 죽여버리겠지. 네. 연인 승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나가는 지나가는 작은 거리 죽자. 우리 그냥 거위 연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위 연인도 연인 승을 위해서 같은 거위를 팔아 넘기실 거잖아요. 아 아무도 안 할게. 암살자 쏴버려. 응? 연인. 아니. 몰라 그냥 흐트러트려. 이거. 좋지 사랑해. 나 근데. 어 여기 들어간다. 나 비둘기야. 하단이야. 와 비둘기. 내가 썬걸 봤다니까 썬 거를. 어 일로 들어가. 임내쟁이 말 아무도 안 들어. 아 그냥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야. 그게 구스덕이야. 사분화 해버려. 보라색 보보 분 보보 분분 오호 어? 에? 뭐라고요?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아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리프트했네. 그 유정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셔가지고 에이. 신고를 하시긴 하셨는데 아 너무 놀라가지고 유기님이 저 뭐지 그 금구를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제가 칼치기라서 썰었거든요. 어? 아 여기가 저도 아까 처음에 봤거든요. 여기가 벤트 왔다 갔다 하길래 어 여기 벤트 들어감 이러니까 여기가 나 비둘기야 이러던데. 되게 너무 귀여운 나머지 썰어버렸습니다. 무해한 비둘기 같았거든요. 난 무해한 그러면은 커플도 있잖아요, 네. 그쵸? 맞네. 그렇지. 그런 말 하면 안 돼. 잠. 감자님 지금 얼리신 건가? 군기? 아니요. 아니구나. 연인 지금 감자님. 그럼 거울 어떻게 보신 거지? 현준이? 어?
현준이님이 봤는데요. 감자님 무빙 수상합니다. 아 형님 무슨 소리예요? 저 코스쌤님 만난 적도 없는데 무빙 왼쪽 위에서 만났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렇게 싸워라. 만날지 마세요. 이상하다. 꼬리 대표가 봐. 괜히 말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 괜히 미. 뭐 이거 왜 근데 들릴 때가 이거 안 들릴 때가 있지? 이거 사람들 얘기? 바뀌었나? 센세 코센세. 당신 꼬리지? 아니라고. 나 시민이야. 확실해? 네. 나 여기 가만히 있을게. 그러면. 아 진짜? 진짜? 예. 아, 우리 둘이 여기 가만히 있을게.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진짜? 사랑이 속상이만 나누고 있을게. 아무것도 안 할게요. 우리 여기서 하룻밤 자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빨리. 그니까 말이야. 그치? 우리 셋이서 아이씨. 함께 갈까? 천국으로? 뭐? 안 돼! 우리 셋이서 가자. 난 너들 둘 다 보낼 수 있어. 왜? 하지 마. 나도 갈 수 있어. 나도 가 근데. 아니야! 안 돼. 우리 사이좋게 세 명. 사이좋게 지냈어. 사이좋게 지냈어. 알았어. 아 어디야 어디. 아 이거 조금이라도 더 살겠다고 그냥 이거. 그냥 그걸 해버렸네. 네? 뭐지? 어디야? 어디예요? 여긴가? 아 여기다 찾았다. 응. 나이스. 와 방금 멈 핑 엄청 킨다. 사랑만해요. 아우 짜니 칼집. 짜니 칼집. 우리 한번 불장난 해볼까? 아이고 꼬셔라. 아이고 꼬셔라. 아 맞다 나 여기 못 들어간다. 밍밍 투명이야? 밍밍 사라졌다. 네. 저렇게 오래 해요? 이거 그거. 시체 피라미드 11시 7시 사이 복도에 있었고요. 주변에 본 사람은 없어요. 짠이 할 말인데 혹시 현주인님 위에서 계속 보는 게 알미여서 들어가서 썰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설탕당근님 저희 11시 올라갈 때 시체 없었잖아요. 그리고 보급소 내려올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왼쪽 통선으로 해서 올라가서 시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직 아까 내려왔을 때 보급소 쪽에 내려오신 분 중에 없었던 분이 밍밍님 보급소 쪽 안 나오셨죠? 그리고 아니요 현성이. 보급소에서 김효 봤는데. 아 그래요? 오셨어요? 아까 불 날 때 불 끄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네네네 맞아. 네, 네, 맞아요. 그때 아, 불 끈데 사이티랑 같이 갔잖아요. 그때 네네. 사람 엄청 많았는데 현석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 근데 현석님은 지금 아 그래요? 피라미드 오른쪽에 있는데 그죠? 네. 현석님 위로 가는 거 봤어. 정정님이랑 저랑 같이 있거든요. 아니면 불 꺼지고 피라미드 입구로 해서 올라간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오케이 오리 아 모래 오리 알려줘 않을까요? 밍밍님 리짱님 밍밍 리짱 어? 저는 지금 올라갔는데요? 에? 지금 올라가서 오른쪽에 정정이랑 같이 있거든요. 피라미드 말 올라가기 직전에 어떻게? 오른쪽 있죠. 정원에서 오른쪽 정원에서 오른쪽 피라미드 오른쪽에 있으면 혹시 왼쪽은 못 보셨나요? 네 저 배 쪽에 있어서 못 봤어요. 맞아 제가 막 도착했을 때 정원 그쪽에서 오른쪽 도착했을 때 윗공무늬에 하늘색 현성님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시 정리해드리면 민님이랑 있는 거 봤어요. 네? 방금 이거 다시 정리해드리면 네. 뭐 불사보 났을 때 저랑 설탕당근님이 11시 올라갔을 때는 시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급소에 불 끄고 제가 왼쪽 동선으로 해서 쭉 올라갔는데 그쪽 동선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피라미드 11시에서 썰린 거는 피라미드 안에 있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이거 그냥 썰고 벤트 탄 거 아니에요? 벤트에서 나오는 현준이님을 썬 게 아닐까요? 주변에 벤트 있네. 아 근데 시체를 아 그 벤트 안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시체 바... 나 그니까 숨은 거 같아. 이거 썰고서 숨은 거 같아. 쪽에서 리짱님 본 거 같은데. 리짱? 제가 봤을 때 일단 오리 하나는 뚜티나 유정님 둘 중에 한 명.
유정님 아니 방금 전 거는 다른 왜, 사람 왜 감자님 기... 나는 불 끄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예요 코센 나 혼자 말하나? 아 여기 있었구만 뭘 코센세는 갑자기 나네 안 돼 나갔는데 안 되겠다 아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약간 연인승 포기해야겠는데? 응? 뚜찌 유정 어? 아 대시 같이 그냥 그럴까? 안 돼 주님 곁으로 갈까? 안 돼! 새로 가면 그건 짱이 짱이랑 우리 맡아 어디 갔어? 우리 나 보안관이거든? 유정 어디 갔어? 위에 어 나는 불교야 나는 불교라고 주님 곁으로 가지 않을 거야 의구 연인들 미라 없나 봐 짠이 칼 있으면 썰어버려요 연인들 안 돼! 뭐, 나 가만히 있을게 누구 카리스마는 연인, 있는데 카리스 누구 어? 어? 뭐야 썰렸어 아 도치 자 상황 설명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뚜찌 유튜브가 아 민민 왜 안 썰었어? 누구 죽였지? 짜네님을 썰었고 그 제가 오리로 확신을 해서 그냥 제가 칼질이거든요 그 뚜찌 유튜브를 썰었어요 그래서 총 시체는 세 군입니다 바로 옆에 민민님이 보고 계셨고요 진짜 놀랬다고요? 센세팀 직업 뭐예요? 자경단입니다 아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뭐 자경단이야 이거 시체는 어디 있었어요? 피라미드 아유 지금 정확하게 피라미드 중간이랑 셋이 북쪽 항구 사이에 근데 복도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뚜찌님이 짜리님을 썰었고 그걸 본 맞아. 제가 그냥 뚜찌님 썰었어요 아 나 너무 답답해서 또 썰어버렸어 그래서 연인이 터졌어요 네. 그거를 현성님과 네. 제가 이거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놀랬어 아 칼춤 정의로운 칼직으로 근데 밍밍님 조심해요 진짜 칼춤 쳐보려 했는데 나 밍밍님 피해 다닐 거야 이제 왜? 약간 더블킬의 냄새를 맡았구나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부분도 아니, 있어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아. 많았는데 무슨 더블킬이야 현석도 있었고 짠이도 있었는데 뚜찌가 그 저 뭐냐 오리 연인인 건 알고 있었고 뚜찌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 많은데 짠이를 썰 일은 없으니까 아 근데 이게 더블킬일 수가 없는 게 더블킬일 거면은 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좀 많았어 죄송해요 현성님이 이거... 나중에 올라왔어요 아니 네. 이거 제가 썰었어야 했는데 그냥 저 혼자 남았거든요 그냥 달아주세요 현석 도도새다 도도새다 아 현석이가 아니고, 우리여서 아니 나까지 썰렸네 우리 포기한다 말이 안 되죠 도로셉니다 나까... 저거 현석님 그 예 구구덕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 현석님 절대 저런 캐릭터 아니야 현석님 그 금세 공략 뭐야 근데 여기 앞에서 저를 써주세요 아니야 건띠 아프지 마요 난 찍었어 아프지 말라고 건띠 해드릴게요 왜 찍어 다 보내요 어? 나 말고 한 명 더 찍었다 내가 찍었어요. 아 좌투했네 저 사람. 나 고민했는데 뭔지 말하나 누가. 아니 코센세님 왜 자꾸 저를 아는 척하세요? 저를 잘 모르면서. 와 나는 왜? 저때 막. 아이고 뚜찌님 너무 오래 살으셨어. 뚜찌랑 셋이서 같이 갔네 결국. 아 그러네. 아 나 더블킬. 나 더블킬 노렸는데. 아비. 그런 거 같았어. 아비. 아 나 유정님이 오린 줄 알았는데 뚜찌였구나. 아니야 내가 선 거 아니야. 이 오래 살으셨어. 오초파파. 오초파파. 자금단도 없고 뭐. 미안하니까 미라 터트려주고. 피라미드 미드 미션. 난 대소리. 아 썰리겠다. 아이고. 아 씨야 야 이나. 아이고. 어. 어 뭐야. 어? 일단 미미 걸렸나 본데? 서재 이게 서재요 말을 안 하시지? 아 아니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막 방부처리실에서 나와서 서재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시체 같은 게 하나 보이면서 밍밍님이랑 현성님이 있는데
급하게 신고를 누르셨거든요. 거의 하나야. 그래서 현석님이 어? 말을 안 하는 게 군기반장 걸려가지고 거의 둘,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아니 현석이랑 바라보고. 나는 플링크인데요? 근데 지금 앞에 시체 있었잖아요. 어 그거 방금 있어서 우리 올라와서 있어서 바로 신고하는 건데. 왜냐면 이거 어 감자님 언제 죽었지? 감자님이 먼저 올라가고 나랑 현석이랑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리짱도 그 다음에 왔고 시체가 거기 있었어요. 현석님 공기 걸렸으면 건티 한 번만 해주세요. 미션 하고 만다. 현석이 도도새라서 지금. 그냥 현석님 달고 끝낼까요? 어? 안 돼. 아니야. 이거 잠시만요. 사이티님 혹시 직업 물어봐도 돼요? 사이티님 제가 직업 알아요. 알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나왔네. 빙빙 리짱 둘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 아니 둘 다인데. 김민님 나 어디 있는지 봤잖아요. 네 봤어. 코코. 네. 코코 송골매구나. 자 현성님 도도새. 김민님 지금 나 몰라요. 근데 김민님은 지금은 절대 안 돼. 그리고 사이티님 직업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성님 도도새고. 나도 사이티님 직업 아는데. 그래서 그러면 리짱 빙빙 둘 중에 하나네. 어차피 우리가 건띠 노를 건데. 나는 건띠 안 우리 못 알지. 이거 저 아닌데. 이거 근데 시체가 우리가? 있어가지고 현석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현석 어. 아니면 코가 코센세님이 현석님 코센세님 둘 중 하나가 송골매다. 뭐야 다올이야? 네. 뭐야? 아이고 개판이다. 근데 나 안 눌렀어. 아. 연인네 너무 오래 살려줬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소리지? 너무 모른 척해줬어. 5분 맞아 맞아.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뚱내쟁이가 자기 직업 밝히고 다 본 건데 뭘 너무 모른 척해줬어. 내가 봤을. 근데 흉내쟁이는 유정이 썰었다는데 뜻이었어. 저 우리 안 그랬죠? 둘 중 한 명이 썰었는데. 어! 어쨌든... 갑자기야. 이거. 이거 현성님이나 코센세님 둘 중 하나 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좋대. 현성 리짱 올이에요? 아닌데요? 아니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때요? 그래야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나 송골매. 알아. 김효 나 이기게 해줘. 나 이기게 해줘. 현석 뭐야? 도도새야? 나 도도새. 나 이기게 해줘. 리짱님 이기게 좀 해줘. 아 뭐가... 어떡하지? 아, 리짱님 이길 수 있어요? 그냥 권티님 저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기죠? 그럼 저도 이겨. 모르겠어요. 그냥 권티 하세요. 나 현석 근데... 찍을래. 현석님. 아, 왜요? 나 칼싸움 한번 하게 해줘요 그러면. 그냥 날 찍어. 리짱님 칼싸움 하게 해줘. 난 현석 찍었어. 권티 해줘. 저 이겨주세요. 제발요. 안 되네. 아, 됐어. 리짱 나쁜 사람. 야, 칼싸움 하자. 리짱 칼싸움 합시다. 안돼. 이럼 나는 절대 못 이겨. 나 이겨야 아이씨. 돼. 아, 야, 씨, 한번 해보자. 진짜 일단... 이겨야 돼. 아, 현석 대수린 척 지렸다. 아이고. 갈싸움 해보자. 여기 숨어 있네. 개 우리. 짜증나. 몰라, 졌지 뭐. 일단 미라 풀어버려. 아니 코센세가 내가 왜 지금 입장 안 죽여줘요. 좀 튀지 마요. 코센세가 촘촘해여가지고 나한테 도도새라고 말하는 거야. 저분이. 일단 미라 풀어. 할 일 없어. 아이. 아, 왜 종을 쳐. 그러면 그냥 한 명을 몰아주자. 왜 종쳐? 나는 저 송골매가 이기는 거를 못 보겠어. 나는 할 싸움 하게 두지. 네. 할리갈리라 하기에는 종을 처음 쳤어요 이번 판. 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갈 싸움 하자니까. 아니 난 치졸할 거야. 현석님을 죽이자. 저분이 현석님 너무 어? 도도새 티가 나잖아요. 아니요 님은 송골매기 때문에 저를 도도새를 안 거예요. 뭐야 공방에서 뭐 하루 이틀 이거... 했나? 한번 공방 안 해봤어 제가. 아닌가? 불사부하라고? 이거 코센세님을 죽이면은 현석이 자투할 거죠. 아니야 제가 코센세님 찍으면 되잖아. 현석이 자투해도. 너 어떻게 알아? 코센세님을 찍을지. 리짱 더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건티해. 내가 불사부 해줄게. 아 그 도도승 하고 끝나든지. 나는 건티밖에 안 돼. 리짱님 저랑 같이 코센세 찍을래요? 아니 현성님이 쓰게 마시죠. 그냥 도도새 찍어주시죠. 네. 은근히 나를 믿어줘. 맞아? 승부욕이 대단하네. 도도새 찍어주세요. 아니야 건티 건티해. 아 이게 뭐야? 나 도도새 찍었어.
야, 난 콘텐츠 찍었어. 미안해. 나도 콘텐츠 찍었어. 리짱이 건티했어. 와, 이거 저거 내 친 거야. 리짱 뭐해? 리짱 바보야? 바보야? 아니 리짱 바보 아니야? 진짜 이거 승리 떠먹여줬는데 리짱한테. 아, 나도 이해를 이거 리짱이랑 어쩔 수 없지. 불사보해야지 뭐. 아니 네. 싸워 팔싸움해야지. 팔싸움 할까요? 네. 아이고. 오 사보 타임 가자 쌤. 빨리. 세. 자 일단 오는지 세 명 남으면은 저거 해야지. 아 온대. 싸워. 써는 게 빠를 듯. 써는 게 내려가 봐요. 내려가면 있어요. 봤다. 서로 봤다. 어, 내려 아 내려가서. 아 이거 위에 있으면은 더 유리하다. 이 사람 일부러 여기 갔네. 안돼. 에휴 이래나? 끝났다. 먼저 다 죽이던가. 뭐야 지금? 와 사보 누가 이렇게 잘해? 우리 다 죽었어 뚜찌. 안돼. 우리가 이겼다. 네, 이겨야 했는데. 이거 우리가 이겼지. 사보 때문에. 뚜찌가 차려준 밥상이야. 이겼다. 이겼다. 칼이 성공하네. 우리 승리인데 우리 다른 우리들이 못 알아줬어. 아니, 밑장한테 왜 투표 안 한 거야? 투표 안 해요? 아니. 아니, 밑장님 왜 투표를 안 해요? 나는 호세한테 달았는데. 문 닫아 있어. 저희. 나 짱 사람들이 문 닫았어요. 와 뚜찌 사보 지렸다. 사보로 이겼어. 근데 아이고 사보할 생각이 없었어. 나 불사보 했어. 킹밖에 사보 키가. 카드보라에서 불사보 했어요. 짱 잘했어. 아쉽게 졌네. 기가 막힌다 진짜. 여기 아, 성... 아니 나는 솔직히 도도새승 주고 싶었어요. 나 그래서 현석 니 투표하러 간 거야. 칼 싸움이 더 재밌어. 아무도 현석 투표 안 했어. 맞아. 근데 나 레디 할 거지? 나 또 연인이야. 내 상대가 오리 연인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 데스티니 누구일까 나? 뚜찌님 일로 와봐요. 감자님. 네. 뚜찌 유튜브? 에? 알아요, 뚜찌님 그건 거. 아니 반응 좀. 엥?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뭐야? 아 왜? 뚜찌 유튜브? 뚜찌 유튜브? 아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 이게 아닌데. 아 뭐? 어 뭐야 이거 나간 사람 누가 방금 나간 사람? 어, 뭐야 이거? 이거 설탕 당근님 어디서 오셨어요? 방부처리실? 어, 방부처리실 안에 있다가 갔어요. 아니. 모래폭풍 때 방부처리실 들어오셨잖아요.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어디 갔다가? 서재에서 왔어요. 서재에서 시장 쪽으로 해서 방부처리실 아래로 오신 거예요? 어,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서장 당근 같은데? 여러분 네. 스캔 갈까요? 군요? 왜요? 어, 나 군기네. 어, 아, 우리 세 명 다 잡은 것 같은데. 뭔데요? 에? 어? 저는 괜찮아요. 세게매도 누구예요? 전도요. 일단 궁금하다. 장인의 집에 계셨던 분 나와주세요. 말 안 하면 다 얘기할 거예요. 미영님 장인의 집. 장인의 집이요? 네, 미영님. 아 아티잔 사우스. 맨 밑에. 사우스. 아 저기가 장인의 집이구나. 뚜찌 아버. 네. 아버인가 봐. 아 그럼 미영님이 일단. 안 빨리 말씀하셔요. 감독님 이야기해 주세요.
미영님하고 얄루님인가 유정님인가 두 분 한 분 두 분 있었는데 시체가 있었는 밍밍님 시체가 있었는데 두 분이 신고를 안 했고 설탕 당근님이 뒤늦게 방부처리 실적에 올라오셨는데 얘기를 안 하셨네. 확실한 사람이 누구야? 제일 확실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미영님이요. 형님? 저는 그냥 있었는데 미천하고 왼쪽에 더 정확하게는 그러면은 방부처리실 얄루 유정 미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틀렸어요. 일단 유정님이랑 얄루는 피라미드 상단에서 서로 거리 제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안뜰에서 제가 서재까지 내려왔어요. 어? 내가 본 게 미영님하고 누구였는데 미영님 그분 누구예요? 그러면 미영님이 아니면? 그리고 뭐 먹고 싶다. 정정님? 네, 근데 제가 오리면은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죠? 또 당황해가지고 근데 시체가 방부처 네. 아니 그 장인의 네, 집 보긴 봤거든요. 예. 테이블 오른쪽에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체를 봤는데 갑자기 미영님이 저보고 허이허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위에서 네, 뭐 멍 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누가 걸어갔더라고요. 아니 잠시만 직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요? 뭐요? 미영님 지금은 안 하시는데? 더 다른 아니 너무 늦었다. 또 어? 또겠지. 마지막 그냥 샤킹 친 거 아니야? 시간이 없는데. 이기세요. 우주인이 시간 연장해 주신 건가? 도전승도 나와야지. 그럼 맞지. 뭐야? 안 주네. 이걸 안 주네. 사람들이. 아 이게 안. 미역 써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나는 여기서 왜 말 못해? 주둥이 묶인 스트리머래. 뚜찌 군기 걸렸었어? 어. 근데 나랑 마주친 사람들이 너무 많았음. 또 만난 지 얘기 해줘야 돼. 선생님이에요? 나 일단 기억나는 사람이 뭐냐면은 일단 현준잉 네. 그리고 네. 어? 내가 썰었어. 나 준잉 곁으로 온데 얘가 안 달려서 썰었어. 아이 도망갈까 봐 겁난데. 장의사 없나? 장의사. 장의사. 아 오케이. 장의사. 장의사. 나 지금 눈 벌개졌는데. 어, 뭐야? 어머 미쳤나 봐. 김이 오리래. 쫓지. 아니 왜 나 신고해? 제가 15초 받았고 한성님한테 드리고 제가 신고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싫어하임? 둘이가 신고한 게 개웃기네. 악질이야. 아, 근데 김유 자기가 오리래요. 근데 장의사 있나요? 그래서 미영님 직원 모임? 아니 이거 현석한테 장난친 건데 아무튼 그러면 김유도 준인 곁으로 보낼게요. 아니! 아 나도 준인 곁으로 잠깐만 김유 김유 오리 아님. 왜냐면은 확실하게 아시죠? 왜냐면은 내가 궁기 걸렸을 때 유일하게 나한테 누구 만났냐고 물어본 사람이 김유야. 맞아. 내가 물어봤어. 무슨 상관이죠? 어? 아, 그러니까 쭈찌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일하게 물어보고 자기 동선을 파악했으니 저 사람은 궁기가 아닐 것이다. 아니? 맞아, 만났지잖아. 씨. 추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나에게 보였기 때문이지.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만났는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기억의 테스트!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네. 분기가 뭐라고요? 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블랙홀로 빠져나갔다! 자 다음 분 얘기할게요. 네 사이트님 정신 차려요 사이트님.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잠수하셨어. 장의사가 어쨌든 장의사가 김유라는 거요? 아니 장의사 검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했나? 그러면 보급소에서 만나죠 장의사분 저랑. 그렇대요. 오케이. 하죠. 그러세요. 나랑 같이 태어난 사람은 두고 보세요. 제발 천 아니게 제발 몰라 썰어버릴 거야 그러면. 나 가지게 사람 현준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받으면 나는 직업받고 말이야. 현준님 살려줘. 여기님 무빙이 비둘기 아니야. 자기 생겼던 사람한테 약하다고 했어 누가. 아니 제발 기대해. 아니 이거 왜 나 들렸다 안 들렸다 해 님들 말. 기대해. 아니 나를 이거 챙겨주고 챙겨줘서 그런 게 아니고 추리를 했잖아. 추리를
당신 오리야? 오리 아닌데요? 아이! 재미없어. 퇴퇴퇴. 방금 뿡 똥이나 먹어라. 진짜 저 김이 같은 거 왜 이거 나 김이 졌어. 잘 죽었다. 김이 다리야. 김이 다리. 불쌍해. 김이 다리. 아싸. 불쌍해라. 검은색 스타킹. 김은색 스타킹 뭐야? 하나가 놀. 아이고 사람 많다. 꺄오 꺄오 꺄오. 여기 어디야? 뭐 현준이 왜 저기? 어 문 닫혔네. 문이 닫혔어. 너도 설령 한 뭐야? 아 뚜찌 죽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시체가 갑자기 세 개가 따다닥 터졌는데 밑에 강원도 감자님이 있었고요. 뭐야? 경정님도 있었고요. 맞나? 아무튼 그 밑에 한 번 더 있었는데 세 개가 따다닥 터졌어요. 뭐야? 김이 포탄광이네? 이게 뭐야? 방금 저 누구 본 것 같은데? 그 불란 쪽이 왼쪽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 오른쪽 잘못 갔다가 왼쪽 다시 오는데 빨간색 분이 오른쪽으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썰고 오른쪽으로 빠진 게 아닌가. 누가 저요? 센스.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직공 가능하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혹 아 보급소. 보급소 문 열러 갔어요. 보급소 문 왜 하나만 해봐도 돼요? 누구 죽을 것 같아요? 네, 현상님 그 해봐요. 안개 껴가지고 근데 물까지 해가지고 저는요 아예 배 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 아예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뭐야? 잠깐만요. 그럼 저는 이거... 유정님인가? 아니요, 이거 되는 사람은 거기 그러니까, 자리 있던 분이 것 같아. 경정님, 닛장님이거든요. 강원도 감자님이 제일 유력해요. 아니 일단 제 직업 얘기 드릴게요. 제 직업은 대머리고 얄루님한테 그 첫 번째 킬라 밍밍님 시체도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싱싱 미영님 있던 거 봤던 거고 덩정님이랑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싱싱 미영님이나 덩정님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라 때? 어 맞아요 기억해요. 그 근데 지금 시체가 의심으로. 시체가 세 구예요. 뚜찌님하고 얄루님일 거고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세 군데 이게 어떻게 세 군데 나오지 근데? 연인 키링 하지 않았을까요? 있어요. 닌자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만 해도 돼요? 닌자 혹은 연운 연인? 네 정정님. 제가 아까 감자님이 제가 오리였으면 제가 감자님을 더블킬을 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싱싱미 형님이 오리였다고 하면 근데 제가 아니요 저 킬을 못하는 게 저를 킬을 못하는 게 제가 방구철실 오른쪽으로 들어갔고 들어갔을 때 미영님이나 동정님이 왼쪽 문에서 빼꼼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방에서 없네. 안에 들어가서 시체만 확인하고 바로 나와서 종친 거라서 저 킬을 못할 동선이었고 아니 따라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이제 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제가 굳이 킬을 안 했다는 거는 거위여서 있지 않을까요? 킬을 감자님, 장군님 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따라가서? 부탄강일 수도 있지. 3킬이 나왔지? 근데 닌킬일 수도 있어요. 연인킬 닌자 혹은 짠인데 연인. 아 그거 짠인데 그 김혜님 커버 친 거 그거 아닐까요 연인? 혹시 보안관 있나요? 보안관 네 보안관 있고 내려오는 길에 킬이 계속 그 킬 모션이 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았어 거기 내려오는 근데 길에. 근데 제가 이게 화살표가 세 개가 동시에 떴어요. 그니까 아 강원도 감자님 동시에 떴다. 세 개나 못 먹었는데 굉장히 아 그럼 나 달라고 할 걸. 나 달고 아니면 정정님 아니면 닛장님이잖아. 왜 이렇게 당당해? 아니 그 저 뭐냐 대머리 수리가 저래도 돼? 김유 대머리 수리 너무 착하다. 에? 당신 오리네? 뚜찌 뚜갈통 나 줄이 나 멈췄어야 돼. 아니 김유가 나한테 군기 누구 걸렸냐고 물어봐서 나는 시민인 줄 알았지.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누가 군기인지. 진짜 우리 그거 보면서 뚜찌 다시 군기 걸으라고 걸어버려. 그 뚜찌님 군기 걸어 놓으니까 되게 추리가 잘 다 하시더라고요. 어쩔 TV 방구똥. 아니에요. 아니요. 저 못해. 다들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 이렇게 귀엽지? 오마이갓. 총벌대다. 이중에 누가 우리야? 솔직히 말해. 난 없어 아무. 난 피지컬이 여러분. 하이. 에? 뚜찌 뚜찌 유튜브. 응? 뚜찌 뚜찌 유튜브.
어 비둘기가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 또치 여쭤봐. 아 또치 또 우리 이용한다. 아니 죽을라고. 아니 뭐지 뭘까?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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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또치 바보? 바보다? 아니 두 갈 아니 구독자 좋아요. 아니 아 알림 설정 거지? 또치 또치 아 그거 아니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 뚜찌 이뻐. 뚜찌 귀여워. 어? 뚜찌 사랑해. 아, 뭐야? 비둘기인가 봐. 비둘기 아니야? 비둘기다.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 정전님이 닌자 왔구나. 아 정전님 맞네. 정전님 현석 송골매네. 아. 아니 대수리님 밥을 달라 하시지. 대수리가 아까 알림에 실패야? 에이 거의 내비게이션 수준이네. 뚜찌 뭐야? 뚜찌 됐어요? 아니요? 돈 벌었어요? 실패래요. 랩 바꾸면 안 되나요? 아니 미션인 거 걸리면 실패야. 일단 아 그래? 어, 아 까비 우리 아, 매 모른 척할걸 매 몽기죠? 아니 근데 님들 미션 하나 더 보내주셔야 돼요. 유튜브? 지하실? 허리실? 근본 지하실 까비 아깝소? 좋지? 근데 걸렸잖아. 미션인 건. 걸렸어. 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해봐야지. 아, 그 들었으려나 다들? 펠리칸 넣어주고 뚜찌님 참여하려던 진짜... 게임이 존재하지 않지? 에? 어 왔다! 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왔어. 어떻게 성공해드려요? 이거 그대로 게임 창가 들어왔다. 들어와졌다. 미영님 그거 튕겼었죠? 네 맞아. 이거 다시 튕기스 이거 내 색깔 다시 찾아왔다. 어 흰색 뺏김 짜니님 서버가 불안정한가 봐. 근데 내 색깔 주세요. 어. 내 색깔 아. 고선생님이 색깔 뺏어갔다. 오예. 그럼 대수리가 시체를 세 개를 못 먹었는데 그렇게 네? 침착하죠? 아니야 이거 나 시그니처야 이거. 네 감사합니다. 아 엔지니어 누구야? 회색 뺏겼다. 잠깐 현석님 가져갔다. 내놔 빨리 내놔. 회색 뭘 또 제발 우리 나와라. 손 빨라 다들. 님들 진짜 왜 이렇게 빨라? 나 준 건데. 하이. 에? 아니 가져. 또찌는 하이. 아니야. 불렀습니까? 천재다. 바보야. 바보다. 바보 똥꼬. 최고다. 나 대기 중. 레디하시죠. 천에. Thank you. 뭐야? 웃었다. 갈, 이제 갈게요. 아파서 얼굴이 흑빛이 됐는데. 유호 엠마 아내 엠마 유호. 돈 벌었다. 도치 돈 벌었다. 아니거든요. 신. 도치 바보 미션 너무 쉽대. 아니 도치 설정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에 왜? 왜? 어, 왜요? 엄마 이거 왜? 뭐야 이거? 어. 오리아나 충남인 친구 대신 2,000원 아주 배터리 땡큐. 나 거위야. 솔직히 바보. 또새 찾아야겠다. 와 진짜 하드코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종치지 마봐. 종치지 마봐. 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이거 어차피 지금 망했잖아요. 코카 네. 콜라 네. 맛있다. 맛있으면 좀만 찢어 먹으면 거덜벌벌벌벌벌벌. 누가 썰었지? 세상에 도둑새도 없어? 알아? 여기? 아니 민기 의유 드릴게요. 도도새 나오세요. 빨리 도도새 나오세요. 도도새 나 혼자 오리니까. 오리를 찍는 오리를 달아. 날 달아. 아 오리야라. 누굴 달아? 미안하다. 도도새. 도도새를 달아야지. 도도새가 없어. 도도새 없는 거 아니야? 펠리콘 있어. 펠리콘. 아 그럼 밍밍님
나 비둘기. 아, 나 비둘기구나. 아, 나 비둘기. 나 비둘기. 푸른색. 나 한국인이다. 달아. 네. 달아. 달아. 빨리 답시다. 빨리 답시다. 근데 왜 세 명이 돼요? 그럼 와 진짜 바보님 바보인가? 와중에 바보인가? 아니 그 와중에 나는 그 뭐야 우리야 아 거위야 그냥 거위 그냥 거위예요. 야 이봐 나 현준님이랑 칸 깜부했단 말이야. 나 싸부도 했지 와중에. 아니 뚜찌 나였어? 에? 뚜찌 칼이야. 칼 칼. 제가 나 써봤어. 나랑 지금 바보한 거 아니었어? 아 킹받아. 바보 소리 진짜 많다. 진짜 바보 바보 짓으로 설정 있어. 아니 코카콜라로 죽어본 건 처음이네. 아 그 와중에 코카콜라 했어? 어 코카콜라 했는데 내가 죽어. 아 신도범 아까워라. 어쩌겠어요? 아비 나 보안관이었는데. 나든 신도범. 이거 밍밍님 오리 대신에 칼 받았잖아요. 밍밍님 오리 딱 많이 나오거든요. 다들 밍밍님 조심해 주세요. 네. 만나면 됩니다. 얼굴이 아니 근데 나 미션 하나 미션. 있는데 미션 왕이네. 대박. 내가 한 점 많이 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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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간다. 뚜찌 아싸 펠리칸 이게 얼마 만에 아 나 얼마 전에 펠리칸 했었나? 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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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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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찌찌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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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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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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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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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어 사람 맞다 사람 맞다 바니 바니 비둘기다 비둘기 아 비둘기다 뚜찌 비둘기다 달래줘요 나 비둘기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노래 불러서 나도 따라 부른 거예요 움찌찌 움찌찌 당근 당근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무빙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얄루도 이상한 이상해 얄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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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좀 만나 몰래 하나 먹었어 아무도 몰라 시체는 창고 위고요 싱싱미형님이 저 신고하기 직전에 올라오셔서 같이 발견한 거 제가 치러 갔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요 얘는 네? 네 말씀하세요 어? 누구 아 왜요? 네? 선생님 뭐 얘기하세요. 뭐 저요? 얘기 아니에요. 극사 그러니까. 네? 언어를 잃으셨는데. 네. 뭐라고요? 네? 그 정정님 시체가 네. 누구 시체였다고요? 어디였어요? 창고 바로 위요. 시신이 형 올라오자마자 제가 신고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지나갔을 때는 살아 계시고 나서 저는 터널 입구로 내려갔어요. 어? 여기에요? 아니 근데 여기인데 저희 오른쪽에 보일러실에 한 10명이 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거 신승용님이나 정정님 아니에요? 근데 아니, 왜냐면 네. 보일러실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 뚜찌님 기둥이라고 막 그 놀리고 어, 있었을 때 그 아이고 그때 영매사가 한 명 죽었다 했어요. 맞아. 맞아요. 어 근데 슈가 캐럿 왜 죽었지? 한 명 죽었다 그랬는데? 착각하셨나봐요. 아니 그래가 아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미션하는 곳에 있을 때 누가 네네. 하나가 터진 건지 사라진 건지 모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펠리콘이 먹은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슈가 캐럿 그래서 어잉? 슈가 캐럿 먹었네. 슈가 캐럿 맛있구나. 누가 바니바니를 하듯이 진짜 당근 먹자. 당근 좀 대담해. 바니 바니 당근 당근 했는데 진짜 맛있게 아니, 먹어서 누구지? 페리콘 페리콘 왜 이렇게 대담하지? 아니 당근 페리콘 누구지? 요기님이 바니 바니 당근 당근 하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난 아닌데 누가 먹었어 그리고 그래서 뭐지 내가 직업 특성상 알 수 있었는데 거기서 킬이 난 건 아니고 지금 펠리콘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에이. 미션 자리였는데 다들 미션하고 있는데 요기님은 미션 안 하고 미션 하는 척 하고 있던 거예요? 뭐 하느라고? 날카롭다. 그 정정님 뭐 혹시 보신 거 있어요? 예리 많이 없어요. 날카로워. 그
예림이. 그리고 싱싱미영님이 아까 링크가 너무 심하네 이러셨는데 어? 제 생각에는 어? 최소 도도생인 것 같으니까 누가 썰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김유 리짱은 선량한데요. 네. 제가 직업을 아는데 암살잡은 알고 싶으면 절 찾아오세요. 야! 감자님 아까 거기 우리 만났던 곳. 에? 어? 둘이 만나서 뭐 하게요? 연인. 연인 썰어. 연인 썰어 뚜찌. 내가 어? 칼이 있거든요. 응. 연인 썰까요? 아까 누구였지? 만난다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연인이 거위 연인이면 어떡해? 그럼 밍밍 터지는 알바. 거 아니야? 아니 안 터져 알바야. 아, 그... 난 안 터져. 썰자 그럼 썰자. 누구였지? 나 밍밍였지 근데. 밍밍 나 몰라. 주황색 주황색이었다. 주황색 찾자. 주황색. 밍밍 내가 쏜다. 주황색 쏜다. 주황색을 찾아라. 괜찮아. 주황색 보신 분. 여러분 주황색. 주황색 보신 분. 주황색 못 봤어요. 주황색 누구야? 먹으려고요 나. 주황색 보신 분. 주황색. 그래요. 주황색? 주황색이 누구예요? 몰라. 주황 그 밍밍이가 주황색 썰고 싶대. 위에 있다고 위에. 여 위에 주 얄루 아, 밍밍이가 만나재. 얄루 밍밍이가 만나재요. 여기 있다. 여기다. 어? 있다. 썰었다. 진짜 썰었다. 캐고다. 이게 뭐야 캐고잖아. 감자님 살아있네. 연인 아니구나. 아서 한 명 줄였고. 아니. 아니 이거 얄루님 왜 썰었어요? 밍밍님이 둘이 연인인 줄 알고. 밍밍님이 연인들 죽여버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그럴까요? 하니까 진짜 썰었네. 아니 얄루는 네. 왜 그래요? 얄루는 캐거예요. 난 신고한 적이 없거든요. 미안해요. 아니 왜 이거 그냥 밍밍님 가서 사과하세요. 그래야겠다. 에? 저 근데 자경단인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가서 사과하셔야지. 그러면 아, 나, 아니 이거 근데 진짜 얄루님 얄루님 캐거인 거 지금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럼 맞자경 아니 저의 소중 맞자경 없잖아. 그래서 이거 밍밍님 살려도 될 것 같고 맞아.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연인을 썰자고 밍밍이 연인을 썰자고 했을 때 몇 명이 같이 주도하지 않았나 아닌가? 이거 뚜찌님이랑 밍밍님 뚜찌님이 주도했잖아요. 주황색 아니 아 주도자가 지금 아닌 척하네. 아니 아닌 척하는 게 아니고요. 밍밍님이 간절하게 주황색깔 어딨냐고 그러기. 오 마이 갓. 아, 이거 왜 칼을 아... 왜 총을 쏘대. 아깝다. 아깝다? 일단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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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로 총알이 아깝다. 어? 이거 근데 아니면 여기가 펠리컨인가? 여기님 펠리컨이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네. 저 지금 말할 수 있어요. 현승님 맞나요 우리? 이거 암살자 조심해야 해. 근데 이거 싱싱미영님은 어. 살려둬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아 싱싱미영님 왜요? 아까 그 시체에 대해서 조금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막 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의심 한번 잡아놓고 또 다른 정황이 저는, 나오면 그때 어때요? 뭐 물론 저는 지금 쫓지님 네. 잡고 싶은데 저요? 왜요? 나 왜? 약간 도둑새 느낌이에요. 얄루님 얄루님 찾길래 나 얄루님 위에 맞아. 갔다 이랬는데 아니 주도한 사람은 쫓지님이야. 왜 내가 아, 주도를 해?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먼저 밍밍이한테 우리 연인 썰래요 한 게 아니고 밍밍이가 저한테 연인 썰까? 이러길래 그냥 그러세요? 이러 그냥 이런 건데 내가 왜 주도를 한 거죠? 주도는 먼저 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거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아니 내가 먼저 썰자고 안 했다니까. 아니 저 리틀 서론이 김 조센세 창고에서 봐요. 네 의의가 없네. 나는 안 봐주나. 저 두 분 연인이다. 현성님과 콘센트 연인이다. 썰어 이거 아니 이거 요기님도 굉장히 이상한 게 요기님 분명히 미션 안 하고 지금 딴짓거리 해가지고 그 이상한 거 본 거거든요. 내 얘기 들려요? 내 얘기 안 들리는 것 같아. 뭐야? 내 얘기 안 들리나? 이상. 먹을 때가 됐는데. 아. 아 뭐야 너만 너.
아이씨. 엄지지 엄지지. 아. 오마이. 엄지지 엄지지 엄지. 토트님 저 정당인데요. 주크박스가 좋구만. 저 정당. 토트님 저 정당인데요. 토트님 저 정당인데요. 나. 어 너무 많다. 뭐야? 안내 싱싱미역 도도새. 아, 예. 호센스 저분 없자. 부들부들. 토트 졌어. 졌어. 졌네. 아니 스토커가 저래. 아, 진짜로 좋다. 스토킹을 하고 있었어요. 오리들 왜 이렇게 잘해? 어쩔 수 없었어. 그니까 나 얄루님은 내가 썰려고 했는데 장인단이 알아서 썰어주네. 또 도도새라고 하는 사람 보통 오리더라고요. 현석도 도도새라고 내한테 의심하고. 호센스 오리였네. 이번 판에 님한테 도도새를 한 적 없어요. 한 판도. 아, 제가 도도새라 그랬어요. 우리 그때 우리 아이고. 오리들이 많이 안 썰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 보안 작용단이 바보처럼 캐거 썰고 바보 제가 도대체 하나 쓰고. 아 뚜찌. 왜요? 우리 함께 하기로 해놓고 왜 발 뺐어요 그렇게? 방구방이 찾아왔으면서? 방구고. 요기님. 요기. 아니 나 오늘 오리가 안 나오네. 요기 맛있다고? 안녕하세요. 하이. 요. 요기님이 아주 맛있어. 요기. 또찌가 나 먹는다. 또찌가 나 먹는다. 찌가 또 나 먹는다. 이제. 움치치 움치치. 당근 당근. 움치치 움치치. 당근 당근. 근데 당근 또찌가 먹은 거야? 어. 어 진짜 무서워. 어디 갔지? 어? 여기 사라졌어. 아 여기 있었는데. 그새 사라졌네. 뒷공하려고 했는데 깜짝이야. 감자 정. 나 감자 왜 여기서 나오지? 아, 뭐 직공할 사람 많아 없나? 시체 신고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수상한데? 님들! 수상한 거다. 어 뭐야 뭐 터졌어. 누가 수상해? 아니 아니. 어? 터졌다고? 텔포 탔네. 현준행이님이. 아 맞아요. 현준행님 텔포 탔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뭐지? 어? 현숙 사보했어요? 뭘 알아요? 아니요? 아 왜 뭐야? 아, 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쭈찌님이 터졌고요. 짜니님이 옆에서 얄로 투명 풀렸어 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성 죽었네? 아이씨래. 아씨 하필. 아이고. 얄로님 전판 복수하셨네. 아니 쭈찌 왜 복수해 죽었어. 전판 복수하셨네. 전판 복수래. 쭈찌님이 아니었으면 밍밍님이나 더 살렸어요. 어 잠깐만요. 맞아. 저 펠리컨도 잡은 것 같아요. 누구요? 누구요? 싱싱미역님이요. 네? 창고에서 창고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셨네요. 누구를 먹었을 것 같은데요? 저 하나 더. 뭐야? 사이티 뭐야 사보 했거든요. 근데 저분 도도님 아니야. 하고 이상한데 전... 일단 알루님부터 할게요. 아니, 아니야 사이티님 사보 안 했어. 조류가 찰자. 도도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그래. 아닌가? 그 형님 일단 그러면 재단으로 좀 와주세요. 네. 아 제가 제가 의심 받고 있으니까 편이에요. 제가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저도 할 없네. 말이 있는데 자꾸 얘기도 안 하고 바로 달잖아요 님들. 아니, 재단 와, 달렸어. 달렸어. 아 이게 전판에 붙여있던 사람들만 여기 손에 들리나 보다. 아 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보고 아 이거 어떡해. 아니 투명인 앞에 왜 신고를 빨리 안 누르는 거야? 운이 지지르도 없네? 아 진짜 너무 슬퍼. 근데 유정님은 왜 썰렸어요? 아 나 썰린 게 아니라 먹혔어요. 아 뭐... 어... 먹었어요? 오리를 먹었네? 어 나 암살인데 현성님이... 암살인데 되게 잘했다.
안 싸운다. 오리 운 저 주시죠. 네, 알려줬어요. 저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미연이 여기서 지켜보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사람들? 부대 여기님 일로. 뭐 도서 새끼를 왜 안 싸워? 여기님 이거 나중에 한 명 죽고 연인인 것처럼 티를 내야 돼 우리. 아 오케이. 아 우리가 한 명이 연인 오리인 것처럼? 이거 한 명을 썰라 이기는 거 아니야? 미영님이 텔포 탔다! 미영님이 텔포 탔다! 짜잔! 미영 텔리콘 내가 같아요. 짜잔! 미영님 펠리컨 같다는데? 아니 미영님 펠리컨 아닌 것 같아. 근데 보통 텔포 사이팅 여기 있다. 사이팅 여기 먹은 것 같은데? 우리 딱 여기서 다시 만났네? 뭐지? 어? 아니 핑크 색님?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만났네? 밑장 바구니 이거 펠리컨을 봐야 되는 봐야겠네? 어? 떨렸네? 누구? 이거 진식미형님이 저거예요. 신분도 용범. 아이고. 제가 우리 다 숨어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갔는데 현주인님이 그 다음에 딱 오시더니 진식미형님이 떨고 현주인님으로 변하셨어요. 아이고. 미형님 펠리컨이 아닌데 의심받아서 억울할 만했네. 딱 걸렸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든새도 죽였어요, 미영님이? 그 아니요? 펠리콘은 아니었다. 펠리콘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저 말고 들어온 사람 설탕 당근님이신 것 같은데? 비둘기시죠? 딱 걸렸죠? 딱 것도 못하죠? 왜 반주 그만하시네. 킹 받아버리죠? 당근님 이제부터 활동 시작하겠다. 창고 완전 핫플이었음. 대체 누가 막 들어오는 거야? 나는 보고 그냥 썰기 썰었는데 그냥 귀찮아. 하늘에서 내려온 뚜찌가 하는 말? 아, 아니야! 다 죽었네. 아니네. 와 씨 나 미영님 왜 펠리컨으로 펠리컨이니 일단 맹맹님은 없어. 아니야! 거기 뭐 있어요? 네, 설기 미션. 뭐 밥 줘야 돼. 비둘기 어머! 예. 예. 뭐야? 제가 엔지니어면서 보안관이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를 썰어버렸습니다. 비둘기 썰었구나. 뭐야? 보안관 많은 일 하시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 투잡 뛰고 있어요. 쩔어. 능력이 좋으시네. 하모. 제가 또 그 돋보기를 태우시는 분도 한 분 계신 아는데 에? 누구야? 개를 태우는 걸 좋아하신다고. 아, 질투나 저도 알아요. 질투나. 투잡 질투나. 있었네. 다 아, 거기 있었구나. 거기 있었네. 아무튼 건너뛰시면 됩니다. 정든님 개미 태우면 안 돼요. 알겠죠? 아, 풀려다가 햇빛이 좀 약해가지고. 아, 이거 펠리카 빨리 잡혀야 되는데. 하모 잡혀. 저희 그러면 오리아나 펠리카. 우리 도도석 만들어 볼래? 아이씨 뭐야. 애초에 둘이 살아있자. 애초에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둘이서 저렇게 작당봉이 둘이... 못 이기지 않나? 아니 애초에 도도새를 저렇게 하면 도도새 새끼가 절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안 살아요? 그냥 우리 칼 우리 5초 세죠? 저 정정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정정 당당하게 싸우러 간다? 난 정정 당당하게 하고 싶다고요. 난 정정 당당하고 싶다고. 난 터졌어요 혼자서. 근데 우리가 맞는 사람 정정님밖에 없어요. 저는 열심히. 어, 정전님 왜 자꾸 끊겨? 응?
아, 저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고 저의 직업을 아는 사람이 둘이나 있습니다. 네. 그럼 뭐지? 투찌님 그래도 미션만은 성공이니까 귀여워서 주는 거야. 사라해. 어? 그러면 사이티도 돼요. 네, 킹리적 가심으로 아까 사이티님이 아주 베리베리 땡큐 사라지셨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아닌가? 아니 아니 투명오리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 얄루님이 투명오리였잖아. 어 사이티님 선량한데? 완전 착한 직업이에요. 아니라는데? 아니 제가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독서실 쪽에서 그냥 혼자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터졌어. 독서실이라고 얘기했나? 독서실이라고 얘기했음. 아 그래요? 미안해요. 의심. 누구지 그러면? 야 누구지? 독서실에서 그냥 혼자 터진 커비를 제가 될 수가 없는 게 저는 그 독서실에서부터 실험실까지 쭉 같이 올라가가지고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럼 여기 자작인가? 아니지 아니지. 그럼 내가 이거 여기 찍어버려. 비싸고, 굳이 내가 몸까지 닫아가면서 같이 다 도도승 주자. 어? 근데 실험 닫았어요? 쳐서 초능력자면 마지막에 안 움직인 사람이 김윤데. 맞아 내가 안 움직였는데. 김윤이네. 나 쓰리잡이야? 아 맞네 쓰리잡이 그러면. 거기 되게 사람 많았어. 맞아 사람 진짜 많아가지고. 어 근데 초능력자 벤트 못 하지 않아요? 네 벤트 못 타요. 그래서 김윤님은 쓰리잡이에요. 그래 나도 뭐야? 잡았는 걸? 보안관이면서 초능력자네. 누구누구 우리 무 중인데? 만난 사람 누구예요? 좀 많았는데. 이거 링크가 조금 많았어요. 갑자기 문 닫혔어. 현상님하고 김유하고 또 누구 있었지? 짠이하고. 맞아 화면 길게 안 나. 여기 이겨라. 솔직히 말하면 리짱 정정님 모르겠고 리짱 빼고 다 있었어요. 맞아. 입장인가? 응? 이거 응. 사이티님 복수자인데 암살자님 쏴요. 에이? 암살자 없어. 암살자가 없어. 남의 집. 아니 뻥인데 이거 근데 뭔가 이거 너무 이거 많이 같이 있어서 같은데? 맞아요. 어 맞아 자작 같아. 왜냐하면 문이 닫혔거든요. 요기님이랑 어, 감자님이랑 맞아요. 같이 들어가는 거 내가 그 안개 낀 복도에서 봤어요. 맞아. 썰면은 이거 100% 걸릴 것 같아서 자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 같이 다닌다 그랬어. 맞아. 여기 각자 같이 다닌다.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어. 도도생이다. 길로. 네, 좋은 친구. 야, 여기 우리 만나고 있었는데. 여기 아까 딱 걸려 쭈었을 때 보고 있었구나. 어이없다. 현석 펠리칸이구나. 유정님이었구나. 현석이랑. 아 펠리칸 오리 다 죽었구나. 대박 오리 구리구리. 아~ 잠깐만 오리 아무도 없었어요? 네. 펠리칸한테 직공했네 나. 이런. 리짱님 감사해요. 아니 나 현석님 이 현석이 나 먹을려나 죽을려는데 쫓아올래. 아 정돈 당당하게 아니지. 사이티 먹을 기회는 많은데 일부러 사는 거지. 그 저는 가보고 강동님이 들어오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문 닫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잘했다. 움츠치. 김유, 김유님 나갔구나. 홍구리님 오신대요. 김유님 나가고. 기묘하네요. 홍구리? 아 중간에 제가 마이크 잘못 건드렸어요. 설정. 뭐라는 거야? 홍구리 뿡뿡님. 정정? 왔어요. 안녕하세요. 하이. 홍구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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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잠깐만. 오셨습니다. 레디 할게요.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네. 이 마이크가 참... 아! 오오 히 오호 이 바보들아 오케이 아, 한탕 뭐야 한탕은 또 뭐야 노잼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저는 돈을 가진 탐정하겠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매섭게 추리해주겠어 일단 미션도 개열심히 하고 추리도 개열심히 하네 저 기억력이 무지 안 좋거든요? 밍밍 경경 현석 밑으로 내려갔어? 아 현석이 아니고 현준이 밍밍 경경 현중 밑으로 코센세
한 바퀴 돌아온 느낌이고 밑장 사천왕근 이거 미소하는 느낌? 어 이거 안 할 거고 이거부터 할 거고 미역 잠깐만, 왼쪽 아, 푸치님 거기부터 했으면 약간 의심스러워요. 외계인 지금 결심이 닦는데 뭔 소림 현서 확 그냥 혼내버려? 밑장님 동선 말해주세요. 밑장 경크 아니야? 어? 콩고리 죽었네? 저 방금 사물함에서 누구 보고 창고 내려서 그냥 강당 가면서 짜니님 마주친 거예요? 저? 짜니님이 네. 맞나? 그게 네. 맞아요. 댁 어디예요? 다들 위치가 어디예요? 실험실 많아요. 쪼찌님도 실험실에 있었고 한 명 더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쪼찌 현 짜니! 짜니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시체 위치 어디라고요? 터널 입구 액자 누가 맞추고 있다가 죽은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제가 싱싱미형이 지나치면서 올라오면서 코센세 리짱 같이 갖고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 진짜 방금 죽은 거라 리짱님 너무 수상해. 아니 아니 근데 제가 내려올 때 던전 골동품 이렇게 왔는데 던전 내려갈 때 실험실 아래 액자에서 뚜찌님 지나가는 거 보고 왔어요. 어 그때 리짱님이랑 호센세님이 둘이 같이 내려가는 거를 제가 말로 외우면서 갔거든요. 리짱 호센세 같이 이렇게 짱 그래요? 같이? 네. 코센세님은 못 봤는데 근데 밍밍님은 봤어요. 마지막에 코센세 마지막에 어, 혼자 가지 않았나? 그거 나도 봤어. 제가 본 분은 이렇게 한 세 분? 실험실 제외해서? 그러면 제외 한번 정확하게 봅시다. 쭈찌님 안 되고 난 쭈찌님 보고 있었으니까. 사이티님 사이티님은 동선이 어떻게 돼요? 아 저요? 저는 이제 그 아까 지잡을라다가 계속 놓치고 홍구리님이 뭐야 응? 직공하자 그랬는데 아, 창고 쪽으로 내려간 줄 알고 창고로 내려갔다가 없길래 강당으로 가서 그냥 독서실로 오른쪽으로 나와서 실험실로 온 건데 펠리칸 아니야? 응? 펠리칸 아니야? 그거 말고는 별... 짧게?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죽어있는데? 맞아. 어? 어? 아니요 이걸 소리야? 얘기 아니... 드리면 홍구리님은 보일러실에서 실험실로 갔고 사이트님이나 덩덩님은 독서실에서 보일러실로 들어오셨고 이거 당근님은 어디서 오시... 당근님 실험실 쪽에서 오셨죠? 네 보일러실. 맞아요. 그때 홍구리님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어허. 짜니님 아 맞나? 이거 우선 짜니... 택만 달게요 리짱님. 어? 리짱님 맞나? 난 달았는데. 엥? 내가 리짱! 달았어요. 당신 아, 수상해. 실명제. 아주 수상해요. 이거 또 칼을 한번 써봐. 헬로. 여기. No, my name is 야삐야. 야삐요. 만둥봉 총한든 뚜찌 똑똑똑똑스. 싹시싹시요. 뚜찌 치킨이 먹고 싶은데 어떡해. 양념 치킨 최고지. 어. 근데 여기는 한탕? 어? 나도 여기, 나도 아, 여기 그, 어? 그렇게 나는 나 엔지니어 그래서 내가 응. 독서실에 내가 숨어서 다 보고 있었어 그래? 응. 오케이 지금 올인데 내가 찍어볼게 내가 찍어볼게 지금 실험실 실험실 위쪽 뭘 찍어 뭘 찍어? 내가 찍어볼게 내가 찍어볼게 어이구 뭐예요? 아니 왜 사이티니 근처에 또 시체가 있죠? 미역 죽었네? 생긴 시체예요 혹시? 에? 저는 모르죠 제가 그... 딱 불 켜려고 올라갔는데 시체 있고 그 오른쪽에 사이트님이 있던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래... 그 뭐야 어디냐 진짜 왼쪽 그림 있는 데서 리짱님이 비션하는 거를 보고 올라오다, 올라오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제 시야에서 안 보였던 거에 생각하면 오히려 짜리님이 썰고 내가 이제 오는 걸 보고 심플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실례합니다.
여기인데요. 사이트님 어디서 실험실 위쪽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아래쪽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냥 혹시나 이제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다가 날 쏠까봐 실험실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살짝 돌아갔거든요. 근데 돌아가는데 그 뭐야 짜리님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짜리님도 이거... 그쪽 그 갑옷 입는 데서 올라간 거고요? 불길어? 네네. 그럼 그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그 밑에 리짱님이 있었고 사이트님 뒷공문이 따라가는데 사이트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위에 불킬로 갔더니 보이면서 이렇게 그 신고 누르면 옆에 확 환해지잖아요. 그때 사이트님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짜리님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썰고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지. 아니, 늦게 도착한 척. 근데 아니. 제 뒤에서 오시다가 그 먼저 간 게 맞아요. 저 말한 동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네. 이게 봐봐요. 방금 실험실 공문이를 따라 올라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그러면은 저는 짜리님이 오는 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오리라면은 근데 그 와중에 굳이 제가 썰고 오른쪽으로 안 가고 안 빠지고 그냥 그쪽에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실례합니다. 이거 죽이고 나서 사포 터트린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 그러니까 죽었다 이... 하는 순간 불이 꺼졌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럼 사이티님 그러면... 의심을 거둘 순 없네요. 왜냐하면 그 한 명 죽었다를 내가 했어. 여러분. 네? 아니, 네. 이거 현준이님 동선 좀 들어볼게요. 진짜 모르겠다 이거. 저 그 어디지? 하마에 있다가 T자로 왔어요. 아 지금 T자예요? 아니요 T자로 가고 있어요. 이거 저 조금 더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칼직 누구예요? 지금, 칼직 지금 위치 기억해 주세요? 현준이님 썰어 네? 아닌가 보다. 터널에 있다가 T자로 갔으면 나야 되잖아. 왜 이렇게 어렵지? 뚜찌 어 나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어 뚜찌 일로 가보세요.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뚜찌님, 현주님 조심해, 현주님 조심해요. 사이티님, 사이티님 저기서 그 사버가 터졌는데 아! 죽이고 신고한 거. 야, 여기 빨리 와. 여봐. 아 여기야, 어딨어? 여기 어딨어? 어, 짠이 죽었네? 어? 전문이다. 오, 현성님. 뭐야 나 불 켜고 있었는데? 현성님 전문이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밍밍님 어디서 네. 어디에요 시체? 그 어디서 여기 독서 오른쪽 아래 강당에 불 켜는 거. 어 맞아 강당 불 켜는 곳으로 다 같이 어? 가고 있었거든 여기? 셋이. 근데 밟혔어요 저 신고된지도 몰랐네. 현성님 강당에서 나온 거예요 현성님은? 아니요 어디서 그러니까 밍밍님이랑 어디... 저랑 짠이랑 셋이 완전 붙어 있어요. 응. 어디서 어떻게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강당에 불 켜는 거 있죠 거기. 맞아 그 세탁기 앞에서 태어나가지고 짜니님을 바로 밑에서 만나서 그 강당으로 가는 길 거기 불키는 곳 또 사이티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니 어, 사이티 저 설탕 당근 얘기할게요. 응. 네. 설탕 당근 강당으로 가고 있었는데 뚜찌님이랑 요기님이 올라오시면서 뚜찌님이 요기 빨리 와 우리 들킨 것 같아 이렇게 뭔 소리야. 아니 자 여기 여기가 얘기 좀 할게요. 그 일단 저 궁금 일단 당근님이 하신 얘기가 아닌 게 저희는 보일러실에서 안개 낀 동굴 쪽으로서 독서실 쪽으로 오서 온 거고 이거 사이트님이 보셔서 안 된다고 한 거고 그러면 당근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내용도. 그냥 제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불 꺼져서 무서워서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맞아요. 어? 그리고 근데 강당에서 마진... 독서실로 올라오셨는데 두 분. 저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이었는데요? 아니 올라갔어요. 저랑 마주. 저희 내려갔어요. 당근님 그걸 당신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만 당근 들어봐요. 만약에 둘이 연인이나 한들 지금 밍밍님 전분 밟아서 둘이 키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맞아. 지금 혼자 있는 사람들 감자, 얄루, 현준님 그리고 누구죠? 리짱님도 혼자 했나요? 아니 근데 얄루님 제 앞에 먼저 가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맞아, 아니야 제가 빼드릴 얄루님 아니야 아니야 제가 빼드릴 근데 이거 말해도 돼 밍밍님 저는 밍밍님 말이 더 맞다고 생각 드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그 혼자 따로 떨어지는 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이라서 그 자리에서 죽일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맞아 이거 내 생각도 그래
현석이가 쫓아 아니야? 제가 셋이 붙어 있는데 제가 썰고 민민이 밝게 했다고요, 제가? 그래. 현석이가 근데 그것도 이상하긴 해. 와. 그리고 뭐 맞아.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도. 현석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설탕 당근도 지금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설탕 당근도 오리 같아. 뚜찌는 그냥 자기 몰리니까 그냥 누구 잡고 그냥 물어뜯는 내가 언제 몰린 적 없어. 내가 언제 몰렸어. 현석이다. 아니 이건 나는 현석이야. 나는 그냥 불 켰어요. 나 억울해서 몰렸나. 아니 왜냐면 근데 이거 나 너무 현석 진짜 아닌가 봐. 나 뚜뚜 안 했어. 진짜 아닌데. 애통. 나 다만 찍었어. 이거 뭐야? 이거 좀 현석 의심할 만하다 이거. 이래서 오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뭐야? 애웃기네. 맞는 거야? 맞아. 여기. 맞아, 뜨칠라, 뜨칠라. 그치? 왜냐하면 거기서 사보타쳤어. 강당에서. 그래서 아 그래? 그리고 그리고 이거 칼 있는 사람 설탕 당근도 약간 요상하거든요. 이거. 아 민민이 오 이쪽. 나는 천사. 야 던전에서. 아 올라가 정정 열로 여기 있어요, 여기 다 있어. 내가 불타야. 다 있어. 그 리짱님 어디서 왔어요? 저요? 밑에 액자에서요. 아니 현준이님 그렇게 대놓고 쓰면 어떡해요? 뭐야? 현준이? 아까 안 남은 거 같아요. 그냥 쓸었는데요. 나만 남은 거 달면 될 것 같네요. 아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랑 밍밍님이랑 바지 T자로 올라갔는데 불 꺼져가지고 그 밍밍님이 불 키면서 이거 현준이 썰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현준님이 먼저 와서 선빵을 날렸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신고가 됐거든요. 맞아. 알아서 신고? 신고가 됐다고요? 네. 그러면 현준이님이 전문이었고 현성님은 오리였구나. 그냥. 그런 거 같은데? 현준이님이 전문이네. 억울할만 하네. 그러니까 현준이님 어디 있었어요 아까? 그러면? 아래서 썰었는데 그냥? 그놓고? 아 현성님이 아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남았고 펠리컨은 있을 수 있다. 아... 그것만 알아두고 갑시다. 맞아, 펠리컨 이사보 현준이님이 한 거예요? 펠리컨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있나 본데 건티가 들어 있는 이사보 현준이님이 한 건가? 파이팅님 아니야? 현성님 억울한 오리였네?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님 지금 뭐예요? 사이트님 일로 와보세요. 예, 설탕 당근님. 시연 명입니다. 저도요. 왜 이렇게 맛주기? 내가 맛지롱. 어? 근데 우리 미션율 처참하네. 아니 경영 대놓고 먹어 어떡해. 아 오늘 바보야. 나 오늘 술을 빨리 썰어라. 경영 썰어라. 아. 경영 썰어라. 빨리 경영 썰어라. 도대체 먹혔다. 경영. 아, 사이티 뭐야 제이수생인데 몰랐어. 아, 나이스. 아, 보안관? 보안관 대박. 사이티 구스덕 하면서 처음으로 잘했다. 처음 잘한 건 뭐야? 아싸. 좀 그냥 어차피 너무 많이 먹었어야 됐어. 여튼 잘했다는 거. 칼집 걸리면 나 막 잘못 죽여. 맞아. 잘못 죽이면 돼. 아 뭐? 수진이 오늘 잘못 죽인데 이게 한데 그래도 여기도 아주 대단했어. 멋지다. 아 우리 오늘 어제 똑똑한데? 우리 그러면 끝까지 똑똑해보자. 여기 알았지? 아니 왜 뚜찌는 몰리면 항상 나로 몰아가는 거야? 아니야. 몰아가는 게 아니고 딱 그냥 현석이 전문업자 같았어. 근데 뚜찌가 현석 몰아가면은 웬만해도 맞아. 근데 열받아. 레디? 좋아. 근데 슬슬 이제 게임을 좀 끝낼 때가 된 것 같은데? 해고 모임 이거 하고서 막판으로 정글 간 다음에 한 두 판? 두 판 정도 더 하고 이제 저는 또하 물러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슉슉슉
엔지니어 엔지니어 같은 거 하고 싶다. 야! 야! 뭐야? 야! 뭐야? 어디 갔지? 네. 나 전문 업자란 말이야. 나 전문. 아, 개웃기네. 아, 진짜 웃겨 죽을 것 같아. 엔서. 응. 뭘 봐? 왜 날 지켜봐? 당신 펠리칸이야? 나 잡아먹으려고? 먹으면 후회할 텐데? 어? 요거? 뚜찌 초능력 잔가? 아니야! 초능력자다. 카드 중, 카드 중 보는 중. 나 그러면 미역이랑 뚜찌한테 직공할게. 이거. 빰빰빰 바라바밤. 이거야. 그게 뭐임? 빠바바바.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따다다다다다다. 따라라라라라라. 근데. 아! 리짱. 응? 리짱. 그 장바구니에 뭐 들어있어요? 딸기요, 딸기. 딸기? 맛있겠죠. 저 하나만 줘요. 나 줘. 뚜찌님 폭탄 너무 터지고 있는데? 감독님 폭탄이 있을지요? 다 알아요. 이거는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사이티님이 폭탄에 죽었어요. 근데 펠리컨이에요. 네? 소호데스네. 으이구 펠리컨.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게임 시작한 지 초반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폭탄 15초짜리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짜니한테 줬어요. 근데 짜니가 이제 왜요? 그 뭐냐 자수하시죠. 어? What? 유정님. 왜요? 신도범 자수하시죠. 오 신도범? 유정님 죽었고 방금 죽었거든요 유정님. 아 제가 What? 그 앞에서 봤거든요. 유정님 어디서 죽었는데요? 그 정확하게 죽은 건 골동품 보관실 오른쪽 밑에. 정확하게 누구 있었지? 어? 아, 그 안 나오시면은 바로 그냥 힌트 줍니다. 두 글자 여성분 주황색깔 얄로? 요기님! 요기님이다 요기님! 요기? 아니에요 요기? 왜요 저 왜 얄로? 릴짱님? 맞을걸? 내가 잘못 뽑은 님이 맞을걸? 아니에요 저는 그 펠리컨 뱃속에 있었어요. 싱싱이 미역님이 깨 아 그럼 요기님인데? 그럼 요긴데 그 후잖아요 방금이에요 방금 노노 그거로니까 나 아님 나 아님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전 아니에요. 그, 자, 이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정님한테 침을 발라놨었거든요. 근데 아. 폭탄에 펠리컨이 터졌고 터지자마자 이제 확인하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나왔던 얄루님이 유정님을 썰고 유정님으로 변했어요. 아. 아. 정확하죠. 그래서 아. 제가 현준이님이 바로 아래에 있길래 저 사람 잡아라고 했던 거예요. 와, 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얄루님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다는 거는 얄루님을 달고요. 펠리컨도 죽었고 현준이님 왜 자꾸 텔포타요? 원래 저예요. 일단 현준이님 달아보자. 아니 여러분 그러면 얄루님 달고 뚜찌님 아까 하던 얘기 뭐예요? 설마 도도색했어? 안 할래. 뭐 말하고 있었는데? 뚜찌님 아까 안 한다고 끊겼어 여러분. 아, 미안해요. 도도색했어. 짜니가 전문업자 죽었다는 거네? 비밀로 해야지? 일단 나 캐거인 걸 말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할까나? 어머, 술 어머, 누가? 현석인데 이거? 목소리? 나야 어? 뚜찌 아까 뭐 말할라 했어요? 비밀! 영양가 없는 얘기 아니거든? 아, 근데 나만 직공하고 밍밍 내 직업 얘기해 밍밍 내 직업 왜? 저리 가! 저리 가!
엄청난 직업, 엄청난 직업인데? 들었어? 현석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었어. 아, 현석 뚜찌 선량 그 자체군. 들은 거 같은데 현석? 떠 있다. 못 들었어. 현석 왜 이렇게 들은 거 같지? 으이그 뚜찌. 밍밍 방금 웃었어? 응. 왜? 왜냐면 뚜찌 직업 알고 있는 사람 또 있어. 나 썰어. 아 여기 이기기 싫다. 나 아니야. 뭐? 나 아니야. 뭐야? 어? 미션인가? 아니 나 폭탄가한테 죽었는데. 아, 얄로네. 장단이 왜 커? 뭐야 무슨 일이야? 뚜찌 나 외침 기억 못했어?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묻혔어 내 얘기. 야 뚜찌 얘기 묻혔어. 어? 그게 비밀이었어? 뚜찌님 말 끈. 예? 끈. 누구세요? 누가 말이 끊겼어? 뚜찌 말 끊지 마세요 제발. 우리 매. 아니 근데 나한테 발은 끈을 주더라고. 아 막판 옮겨서 할까요? 네. 그래요. 막판. 야비야. 따니. 어디? 나가. 아 포탄가만 남아서 캐가 의미가 없었어? 그러네. 하지만 헬리칸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정글이다. 정글. 정글. 뚜찌님 홈그라운드잖아. 뚜찌님 정글에서 날아다니지 않아요? 뚜찌님 홈그라운드야 여기. 날아다니는데 벤트는 못 들어가고. 민자 그거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기억 잊어버리세요. 차원여행이다. 원래는 잘 들어가요. 닌자? 네, 팀킬한 것도 재미로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개척 각을 위해서. 3사로 가자, 3사. 그쵸, 그쵸.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결두생? 뚜찌님 설정하고 있구나. 설정하고 있어, 설정. 집중 중이라서. 팀킬은 유튜브 각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원래. 어텐션. 네. 어텐션. 차. 몇 대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어텐션. 오, 설정 빠른데. 나는 좀 다. 정글 신드봄에서 민심 대처했으면 좋겠다고요? 도도새가 나와버렸는걸? 넥스트 I'm on a next level. 저도 낚시 미션이 세상에서 제일 싫더라? 근데 이거 결도새 도도새가 안 나왔나봐. 결도새 아까 넣었는데? 그럼 미션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 나대지 않고 좀 조용조용히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 항상 도도새 했다가 도도새를 항상 거리거든요. 도도 냄새 많이 만들어서. 이번엔 진짜로 그냥 어 뭐야 아! 아 나 그냥 조용히 있어 볼 거예요. 수상해 보이도록. 어. 헬로. 헬로. My name is Yappy Yappy요. 안녕하세요. 아, 트리거 해요. 아, 우리 미션 중. 여기서 미션 중이라고. My name is Yappy Yappy요. 말투 엄청한데 몸에 싹시 싹시요. 싹시 싹시? 아니. 뚜찌 똑똑똑똑스. 뚜찌 똑똑똑띠 똥바보. 뭐야? 여기서 뭐해? 작당 중이냐? 작당 중? 아니요. 응? 어? 에? 혼자 말을 왜? 나 불렀잖아. 근데 왜 아니오야? 응? 이렇게 응 했는데 응? 아 그래? 나 아니오라고 응. 들려서 깜짝 놀라서 당황했어. 응 했어요? 우리 애기들 어때? 어? 쌍둥이인가 봐요? 아닌데? 연년생인데? 이들기 황기입니다. 아무도 안 죽었네? 아, 죽었네요. 누가 죽었다 그랬는데 초반에. 그거 도도새인가 보다. 그거 뻥이래요. 그거 밍밍님. 밍밍님 아. 뻥친 거. 밍밍 도도새네. 저희가 묘실에 뭐 일단 묘실에서 얘기하다가 종치긴 했는데 뭐 없네요. 뭐 죽었어요. 뭐 얘기할 할 말이 없네. 번개하죠 빠르게. 뚜찌님.
예? 신식미형님이 종 근처에서 치고 싶어 안 달라 죽을라 했어요. 내가 좀 치려 그랬는데. 그 그러니까 누구 죽었다고 너, 님이요. 누구 죽었다고 한 사람 밍밍님이에요? 예. 예. 아는 영매사 아는 대술이 다 나왔는데. 감자님 자꾸. 그러니까 이거 밍밍님 도도생 거지. 그렇지. 이거 그냥 나 그냥 도도생가 본데. 말툼. 야, 수상하게 가. 말했든 말듯 하면서 그래? 수상하게 가. 신심이야 공기. 난 대소리인 척도 살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도생 중립인 척 해도 되는데 도도생인 것만 절대 지키지 않으면 될 것 같거든요. 괜히 벤츠 옆에 붙어있다가 이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호! 벤츠 지나갈 때 조심해. 야우! 야우!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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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세요. 무서우니까. 당신들이 제일 속상한걸? 나세요. 당신들이 제일 속상하다고. 나 진짜 군기 걸렸어요. 왜 킬이 안 났지? 이거 밍밍이 도도새 같아. 어? 펜츠님 여기서 나왔죠? 오리면 걸리고. 맞아. 오리면 걸려? 이거 킬이 안 나지 왜? 오리가 없는 거 아니야? 시차나도 안 보여. 왜 뭐지? 어? 지금 저 열심히 겁나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시차나가 안 보여. 안해. 맞추기. 도도새는 포탈 타리고 다니는 게 제일이라고요? 포탈 어떻게 타? 도도새가. 감자 벤트. 현주 벤트? 감자랑 감자 벤트. 그 현주님? 도도새가 포탈 어떻게 타냐고요? 아 포탈. 근데 포탈 없잖아. 이 맵은 포탈 없는 걸요? 어 여기 훈련장? 근데 혼자 터졌다고요? 여기 있니? 아 난 못 봐가지고. 저 그 신식미형님이 그 훈련장에 있는 코인 찾기 거기서 아니 그 틱틱틱 누르는 거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새기셨고 유정님이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바로? 조금 밑으로? 그리고 코센세님이 오른쪽에 계셨고 근데 갑자기 혼자 탄 터졌어요. 그러면은 데밍아웃 좀 할게요. 아니요 그냥 저 데밍아웃 좀 할게요. 연인 죽었습니다. 연인 밍밍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 연인 죽으신 거예요. 연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둘이 엄청 죽었어요. 데밍 아웃했어요. 데밍 아웃 대머리 있었어. 아 그리고 그 뭐지 안개 속에 나온 사람 두 명. 감자 두 명이면 이 중 한 명 오리지 않을까 싶어요. 응 감자. 저는 감 말씀해 주세요.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 네? 에이 나왔어요. 봤어요. 나왔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짜리님. 봤어요. 달려야겠다. 나오는 거 봤어요. 감독님 어쩔 수가 없네요. 같이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 아니야. 나 말고 얄루님도 봤어. 네, 아 전 본 건 아닌데 거기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협정님밖에 없었는데 감자님도 나오더라고요. 달아볼까요? 감자님부터 달아버리죠. 그런 건 혜성님이 먼저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 들어간 적 없어요. 감자님이 자꾸 저한테 와서 자꾸 막 뭐였지? 스파이라고 자기 어그로 끌어요. 감자 흉내쟁이 아니야? 척하는 건지 100% 현성님 오리예요. 저 죽으면 100% 현성님 오리. 현성이 썰어버리자. 헐 흉내증이 있네? 아니 근데 나 버거야 뭐야? 왜 저는 왜 저 사람들 말 안 들려요? 버거인 거 같아. 난 심이 이게 현성님 오리지라는 거잖아. 네. 그러면 너무 음침한 곳에 있어도
저 썰릴 것 같거든요. 누가 캐러? 형군이 이 사람 왜 이리 많아? 현성님 달아야 되지 않나요? 왜요? 오늘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흉내쟁이가 자기가 잘못한 건데 왜 제 잘못이죠 이건? 현성님도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 안 갔어요. 그거 그냥 자기가 억울 끈 거예요. 저 나 진짜 억울해. 뭐가 나온 거지? 목 아파 억울해. 뚜찌 나 억울하면 들어줘. 잠깐만 뚜찌 지금 방송 얘기하고 나 살려줘. 뚜찌 나 올린 거 같아. 뚜찌 나 썰릴 거 같아. 뚜찌 무서워. 아니야. 근데 뚜찌 아까부터 말을 안 해. 화나? 아니야. 지금 지금 도네이션 받았어. 그래서 나는 뚜찌 하는 거야. 뚜찌 도네이션 받았어. 아니야. 오지마 나한테. 왜? 뚜찌 뭐야? 아니 현석이랑 나랑 둘이 있고 싶은데. 나 걸렸어 씨. 아 현석. 깔티. 깔티 썰었어. 이거 제가 썰었습니다. 뭔가 의심이 가가지고 썰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썰었거든요. 아니, 사이티 신고하지 말라는데 왜 신고했어요? 아, 그랬어요? 못 들었음. 미안. 달려야겠다, 사이티. 괘씸해서. 그래. 무슨 소리야. 뚜찌 달려야겠다? 뚜찌 도도새야? 뚜찌 뭐지? 무슨 소리야? 무지사. 아까 그 아니, 저 오지니까 도구로 해보여. 어떻게 해, 씨? 아니야, 추리해볼게요. 이제 뚜찌가 미션을 받아서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체를 보면 신고하지 말아버릴까요? 근데 미션인 거 눈치채면 아, 그래요? 늦게 들어왔어. 망했다! 끝났다. 기억을 해볼까요? 뚜찌님보다. 하나, 둘, 셋. 요! 자, 요번 시체가 어디죠? 여기는 훈련장 여기 마음속 없죠. 훈련장 위쪽이요. 대기실 통로 그 부분인데 현성님이 아까 전에 그 강원도 감자님이 흉내쟁이였는데 현성님 멘트 들어갔다고 해서 사이팀이 썰었대요. 아하. 근데 장의사가 신고하지 마 했는데 사이티가 그냥 신고하더라고요. 손금에서 들었다. 못다. 그러겠다. 근데 칼질이 본인이 썰었으니까 신고를 했을 수도. 네? 또 송골매가 그러는데. 네. 바로 송골매는... 신고를 안 했거든요. 장이 못하게 송골매가 썰고 신고를 혹 하지 보통. 딴 건 깨웠어. 네. 장의사가 이긴 한 거죠? 어허. 사이티님 직공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끝지님 장의사. 일단. 네? 끝지님 장의사. 나 아니야. 나 왜 이거 들렸다 안 들렸다 도도새. 이거 사람들 말하는 거? 나 도도새 아니야. 그러면 뚜찌 도도새. 그걸 왜 그러냐면 뚜찌 바뀌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들린대. 근처에 사람 없으면 뚜찌 혼자 있어. 끝났네. 아~ 바뀌었대. 그렇구나. 나 이제 알았어. 이상하게 바뀌었네. 전에가 훨씬 좋아. 그러게. 그러니까 다 같이 떠들어야 돼. 사이트님, 사이트님 할 말 있어요. 응? 저렇게 뭉칠 때 나는 음침하게 다닐까? 아, 나 도도생인 거 들켰어. 어떡하지? 지금. 진짜 있잖아. 없어. 있잖아. 아니 진짜 없다니. 있잖아. 대술인가? 아, 오렌지 한 마리 먹었어. 진짜 마리 없어. 먹었어. 아무도 안 죽었다고. 한 마리밖에 안 먹었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 저게? 뚜찌. 응? 코센세 대수리. 코센세 대수리. 웃기. 하나 먹었대. 코센세 대수리. 코센세 대수리네. 코센세 썰자. 코센세 사이티 코센세 썰자. 썰자. 여기 있어. 일로 여기 사이티 여기. 여기 있었는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누가요? 우리 근데 너무 붙어 다니면 안 되니까 난 따라다녀. 떨어져 주세요. 고센세기. 고센세 잡아라. 고센세 잡아라. 아. 자, 장이라 장이. 신고해. 신고. 장이. 아니, 장이야. 좀 뭐지? 쟤 우는데요, 누구? 왜 죽였어요? 이건 뭐 죄수라고 해가지고 네, 죽였고요.
근데 장의사가 부검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신고를 하셨죠, 뚜찌님? 어떻게 된 겁니까? 맞아요. 전문. 전문? 전문 밝혔어. 아니 사람이 몇 명인데 이 양반아. 아, 눈에 뚜찌님 전문이야. 조류관 찰자 같은 거 걸려서 리게임 하고 싶구나. 뚜찌님 더 드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 장의사. 장의사 체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근데 봐봐. 사이티도 아까 전에 장의사가 그거 검사하려고 했는데 사이티 못하게 자기도 신고했으면서 왜 나한테는 그래요? 왜 내로남불이셈? 쌤쌤. 아니 봐봐요. 저는 장의사 얘기를 막 들었어요. 애초에.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던 거고. 근데 뚜찌님은 이제 장의사가 이거 뭐야. 부검하고 있는 걸 아는데 신고를 했잖아요. 이건 다른 거지 이거는. 아니 봐봐. 사이티 전혀 달라요. 사이티님은 아까 전에 현준이님이 아무튼 막 그 다급하게 장의사 검사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티님은 썰어버렸죠. 아니 신고를 했죠. 그렇지만 저는 아무튼 넘어가요. 아 정말 예민해라. 어이가 없잖아 지금. 사이티 사과하세요. 이게 내가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럼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제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 아닙니다. 아니 일단은 장의사를 방해하고 싶은데 전문 전문 밟았다 하고 싶었는데 너무 웃겼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움찔지 움찔지 방구뿡 방구뿡. 아니 근데 장의사 신고 못해서 분노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미안. 아! 도도사 떨렸어.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잘 죽. 이거 예배 구덩이 밑에서 발견했는데 사이트님도 죽었어? 내가 발견하고 일단 뚜찌 뚜찌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보였어. 불 꺼져서. 아까 그쪽으로 현주인님 갔는데? 아 비슷한 소리. 아 맞아. 나 거일 때도 도도새 소리 나와. 왜 어디 어디? 일단 예배 구덩이 그 밑에 다리 왼쪽 편이고 홍구리님이랑 유정님 같이 올라가서 어디로 빠지셨나요 두 분? 저는 오른쪽으로 빠지고 홍구리님 왼쪽으로 빠지신 것 같은데. 준비실 쪽. 여러분 이거 바보한 거 아니야? 너? 어? 설마 내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떨지 않아요? 아 그래요? 사이티랑 같이 떨지 않았어? 아 그래? 오케이. 어쨌거나 근데 사이티님이 근데 일단 내 칼질인데? 불이 꺼져서 내가 본 시야는 뚜찌님 하나였긴 했는데 근데 사이티님이 뚜찌를 썰었어? 그러면 썰은 건가? 아닌데? 아니 난 시체 하나였으니까. 닌자킬 아니에요? 시체가 닌자킬도 있긴 한데 사이티가 보안관이긴 하지 않아? 계속 칼이 있던데? 맞아요. 보안관이라 그랬어. 그래서 도도새 같은데? 그런가? 그래서 보안관 절대 난리가 없고 닌자킬 아니면은 사이티님이 쪼찌님을 썰고 요기님의 사이티님을 썰었다던가? 이런 느낌? 그렇긴 한데 않을까요? 정확히 뚜찌님 직업을 아는 사람은 없죠. 정확히는 없죠. 그리고 제가 집합소에서 한 명을 마주쳤는데 리짱님인지 얄로님인지. 저는 현준이님이랑 거기 묘실에 있었어요. 그럼 얄로님이랑 얄로님이 저를 지나쳐서 아니 저는 훈련장에서 태어나서 대기실에 있었을 때 짜리님이 어디서 나타나셨고 같이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있고 그리고 저 전판에 군기였어요. 아봉이었어. 전판에 군기? 그래서 나 조용했는데 뭐 아무도 몰랐구나? 경정님 아니에요? 경정님이 방금 온 것 같은데 묘실 쪽 불 켜는 대로? 맞아요. 제가 지금 딱 묘실 도착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집합수에서 오신 거 아니? 어, 그럼 일단 의심만 달아주세요. 근데 채가 한 개였는지 두 개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는 하니까 뚜찌님 직업도 다 모르고 일단 의심만 달아주셔도 됩니다. 어, 병정님 당당해. 어, 누구지? 왜 둘 다 죽어? 누구지? 일단 구리님은 뚜찌님을 안 쓸었을 거야. 안 돼, 진짜 저 군기 있나요? 저 절대 안 썰다, 뚜찌님. 그니까. 사람이 말했었나요? 뚜찌님을 썬, 사이키님을 썬 건 아니고? 딴 거 같지 않나? 이거 막판 아니야? 여기였어요? 아이고, 근데 썰리겠다, 여기. 요기님, 연기 안 써. 아, 구리님인가 봐. 아니, 연기 너무 귀여워하잖아. 구리님 아니야 이거? 구 아, 구리님 맞네. 아, 요기님 죽었다. 대체 못 봤다. 뚜찌 누구? 가경. 신고됐다. 돌 맞아 죽을 뻔했네. 이거 왕의 방인데 구리 씨 옆으로 가신 분이 있나? 에? 그 저 구리 씨 왼쪽으로 가신 분 한 분 계시지 않아요? 저 막판이요? 그게 여기님인가? 현준이님인가? 왕의 방에 그럴 수도? 딱 한 판 더 할까요? 구리님이 제가 이거 뭐지? 저쪽 보물방 오른쪽 복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쪽, 아니 오른쪽으로 빠지셨거든요. 잠깐만, 짠이 군기예요? 군기인 거 같은데요? 그럼 이거 홍구림 구리님 아닌가? 어? 구리님 맞는 거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거기 머물러 있을 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 현준이님 같고요. 현준이님 초반에 아니, 제가 벤트에서 나온 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 지금 날 몰면 안 되는데 내 직업 아는 사람 많을 텐데. 나 모르는데. 뭔데요? 저는 모르는데요. 장의사니까 장의사니까 지금 아, 이러시죠.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그래서 아, 서류 정도면은. 아, 아, 그럼 현준이님 아니에요? 구리님이. 아니요, 왼쪽이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셨는데? 한 판 더 할까요? 아니요, 봤어요. 제가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 맞는데 그럼 그 아래에 그러니까. 내려간 사람이 현준이님이 아니면 다른 분이 썰고 내려가신 정동님인데? 것 같아요. 제가 바보라서. 그럼 홍구리님 지금 뭐예요? 저 탐정이요. 잘 골랐다. 어, 그러면 정정님 아니면 홍구리님밖에 안 될 텐데? 저는 아니, 탐정이요, 저. 이게 얄루님 짜리. 형님 지금 뭐예요? 혹시 저 원조자요. 네. 아. 그러면 전판에 어? 짜니님이 군기 당했을 때 홍고리님을 짜니님이 만났다면? 딱 한 판 더 해? 아, 네. 지금 짜니님이 홍고리님 맞는 거 같은데? 보리라? 나도 맞는 거 같은데? 아니요 저 탐정이 맡아 먹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많이 죽어가지고 탐정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찍어봤어요. 뭐 찍었는데? 뚜찌님도 처음에 찍어봤었고 지금 판은 내가 봤어요? 지금 판은 쿨이 안 됐을걸요? 쿨이 안 됐을걸요? 킬이, 킬이 아니 킬이 저거 꼴로 안 돼요? 아니 제가 그것만 보관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크로스 대신 사람을 걸? 보고 있지. 근데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저 그 쿨 잘 안 봐요 여러분. 아니 안 되는데? 아니 탐정이란 거야 맞았잖아요. 말이 하나 안 되는데? 맞탐 없어도 아니 맞탐이 없어도 지금 몇 명 안 살아남았는데? 일단은 짜니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짜니님 말을 우선 들어보자 그러면. 아니 구리님이 왼쪽 오른쪽 가셨다니까. 아 얄루님 홍구리님이 세포가 왼쪽에서 오른쪽 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고 왼쪽에서 오른쪽. 현준이님도 봤어야 돼요. 그럼 그게 정정님이라니까요? 둘 중에 한 명이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저 둘 중 하나 짜니님 표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난리 났어 지금 각자 얘기. 나 아니야. 이렇게 담합이 안 되면 오리는 잡을 수 없지. 아니, 무조건 홍구리님인데. 보리짱 다 만났는데 다시 쳐도 소용이 없지. 둘 중 하나밖에 어, 없는데 어. 이거 어디서 먹어요? 밥이 없다 밥이 없다 밥이 없다 밥이 없다 밥 없어네? 이거 정경님이다 성경님 그거 투명됐어 투명 뭐야 정경 투명 들켰어? 어 봤어 방금 봤어. 이렇게 생기면 그냥 썰어라. 아 구리! 정정이구나. 아예요.
짠이 비둘기라 지금 신고 못해? 아, 뭐, 그거야? 왜 안 돼? 아 이제 신고했네 그냥? 경정이요. 여러분 저 달아주세요. 저 잘못 눌러가지고 누구 앞에서 투명을 했어요. 경정님 건태 해줄까? 네? 어? 좋아요. 미쳤나봐 미쳤나봐. 안돼 안돼 안돼. 한 명만 더 있으면 끝나는 건데 정말? 비둘기예요? 아 비둘기구나. 아, 어차피 나밖에 안 건띠? 남았단 말이에요 건띠. 아니야 저 사투리일 것 같은데. 비둘기였어? 뭐야? 와 나이스. 홍벌이 있어? 송골 있어? 이건 변수인데? 송골 없음. 아 오리들 상대하기 힘들 텐데. 아이고. 했네.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썰어. 비둘기 썰어야지. 구리. 그렇게 됐네요. 구리네? 구리 뭐? 구리 불러? 짠이 구리 뭐? 이걸 내가 다 했었는데. 구리였어? 이거 다 들켰는데 이거 나 안 말이야? 나도 다 들켰는데. 다 찾았는데. 아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도와줬다. 짠이님이 도와줬다. 고마워요 비둘기. 아 이거 비둘기가 이기려면 달았어야 돼. 아 놀랍죠. 두 명 살았는지 몰랐죠. 진짜 내가 하나라고 했지. 두 명이었는데. 내가 스파인데 감자님 나한테 와서 자기 스파이래. 두 개 바로. 저 진짜 찐막할게요. 선생님 들어간 거 봤기 때문에 저 죽으면 몰랐죠. 안 들어갔다니까 진짜. 안 들어갔는데 다 조용 조용. 찐찐막 찐막. 찐찐막. 진짜 진짜 찐막할 거고 우리 오디오 조금만 덜 겹치게 얘기합시다요. 네. 그리고 뚜찌님 말 끊기 없기. 네. 허? 아싸. 막판 칼지. 보리 언니 보고 죽자. 아 장의사니까 이번에 신고하지 마요. 뭐라고? 장의사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이번에 또 장의사예요? 네네 장의사니까 신고하지 마요. 난 아까 도도새였음. 그러니까 나 그래? 한 번 운다. 나 진짜 알았어. 운다. 진짜 운다. 아 이거 서브를 하기 어려. 또 서브를 하기 어렵네. 이거 했다가 100% 걸리거든요. 일단 시민 미션으로 가야겠다. 야 뭘 봐? 뭘 봐? 현석이는 절대 믿어서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숨 마셔도 지금 흉내생길 때 많아. 분보발. 아, 야, 나 군기가 못 들어간다. 어? 아씨, 큰일 났는데 이거 나. 아 여자다가 흉내쟁이가봐! 시체는 집합소 아래고요. 사람을 찾을까 하다가 당근님이 아닌데? 누가 내려오시길래 그냥 신고했습니다. 네 저 맞아요. 어 현석이 오리다. 에? 설탕 당근님 쓰러졌다고요? 아니요 제가 발견했는데 주위에 누구를 당이사라도 찾을까 싶어가지고 봤는데 당근님밖에 안 내려오시길래 그냥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은 시점 혹시 강원도 감자님 뭐야 현주인님 지금 고기 걸리셨고 그 키 시점 확인해도 될까요? 강원도 감자님 한 주국 키쿨 지나고 나서 한 10초쯤 된 것 같은데 대충. 네? 이거 결도세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좀 키쿨이 지나긴 했거든요 어쨌든. 당근님은 혹시 대버리 소린가요? 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당근님 그렇게 많으니까 더 의심스러워.
지나오면서 본 건 요기님 정도 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당근님 흉내 아닌 것 같은데 요기가 흉내인데 자연사 처리하시죠. 그럴까요? 일단 결도세 일단 수도 있음. 네, 자연사 처리하죠. 이번 키에서 안 되는 이번 키에서 안 되는 사람 훈련장에 있거든요. 감자님은 네. 내가 지금을 알고 있어서 결도세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사이키가 도도세요? 저 소리야. 저 개인적으로 캐건 아니죠? 그냥... 아닙니다. 캐건 아니. 그냥 발견해서 방금님을 만났기 때문에 캐건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키 동선을 좀 보면 안 될까요? 아니, 그나저나 그 정정님 정말 링크... 아니 사연 이렇게 봤는데 링크를 어떻게 따? 아 이거 막아놓으니까 답답하네. 당근님도 즐겼어요. 나 공기 누구 만났어요? 선두님 공기? 그냥 즐겨. 뚜찌님 만나고 응 뚜찌 나 직공하고 싶어. 뚜찌님 만나고 당당하게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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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 당당 나 주님 곁으로 알지? 보안관? 어 맞아. 오케이 내가 칼집 나오면 군대 사람 있어? 칼집 나오면 나 아직 모르겠어. 칼집 나오면 얘기해줄게. 오케이. 아 깜짝이야. 조심해. 조심해. 일단 이거 짜니님 보안관 같은데? 일단 나 이번 턴은 어 뭐야? 어머 누 죽었는데? 누구 죽었어? 누구 죽었어? 누가 죽은 거야? 하 죽었다. 어 리짱. 뚜찌님 공기 의심. 뚜찌 공기래? 지금 어 누가 캐쳤다. 뚜찌 공기라고 의심 중. 뚜찌님 공기 의심. 내가 왜 공기야? 죽었어. 어디 갔지? 리짱 혹시 비둘기? 아 빨리 이거 사봐자. 사봐라도 하자. 일단 분 보 분 분. 일단은 나 현두님 나 의심하는데? 일단 군기 이제부터 군기 걸지 말아버려. 아, 불 끄는 거 없냐? 아, 불 끄는 거 저건가 보다. 짜님 죽이고 지금 훔치라고? 공을 쳤는 이유는 비둘기 이슈도 있고 돌에 깔려 죽은 사람도 한 명 있어요. 그놈의 비둘기 이슈. 저기 죄송한데 지금 누구 들어갔거든요? 그래놓고 누구 들어간다라 말하니까 막 하고 웃었어요. 누구죠? 에? 뭘 들어가요? 누구예요? 누가 그 벤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갔으니까 누가 어? 막 약간 나지막한 목소리를 흉내 죽였나봐. 소름도 나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무섭다. 여기 죽었네? 모르겠어요. 여기가 죽었음. 그 돌로 죽으신 듯? 아 잡을 수 있어. 짜니님도 죽었다. 어? 어 짜니도 죽었네. 짜니 죽었네? 짜니 그리 여기 셋 다 이번 라운드에 죽은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많이 죽었네? 아 누구지? 누가 들어간 거지? 시체 다 먹힌 거 같은 게 못 봤거든요 저 두 분 다 처음부터. 그 시체 운반자가 벤트 안에 숨기고 있으면 못 찾아요.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아 일단 대수리의 가능성도 봐야 될 듯? 예. 아 근데 혹시 시체 운반자가 벤트 안에 시체를 놔둘 수가 있나요? 예. 네. 네, 네 돼요. 앞전에 뚜찌님 유튜브 봤을 때는 예? 못 들어가던데. 그거는 버그예요. 버그 아니고 버그. 뚜찌님이 자기 쉬프트 누른 거 모르는 버그임. 대부분 버그임. 아 그런 그날 버그였어. 그때 가방 들고 댕기던데 벽에 막혀가지고. 맞아 버그. 벤브로드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 버그였어. 가방 끈이 걸린 거다 뭐 그런 걸로 치죠. 언제 할게요? 날 언제 할게요? 아니 대수리 몇 개를 먹은 거야 이러면. 아 나 그냥 아무나 썰어보고 싶다. 대수리 좀 썰어봐요 우리가. 괘씸해 그 지금 벤턴에 있었던 거면은 먹어봤자 두 개야. 근데 누가 스파이. 아 스파이가 나 찍었어. 나 누구 찍었어. 이거 짜니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보안관 자기 보안관인 거 얘기했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데 직공했으면 어떡해? 일단 보안관 가지고 있자. 아씨 너무 무서운데 이거? 치고 싶다 나 근데. 아 종 당신 종에 정... 미쳤어? 일단은 그 저기 통로에서 죽이고 돌을 하면 시체가 없어지거든. 그렇게 하자. 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 저기 통로에서 죽이고 돌을 굴리면 그 시체가 뭉개지니까 그렇게 하는 킬 칼 있지. 어, 나 근데 나 궁기야. 이렇게 칼 있지. 뭔 소리지? 아 왜 그러는데 뚜찌? 아 이상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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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나 못 들어가 궁기. 설탕 당근 맞아 아니야 모르겠어. 설탕 당근 맞아. 여기가 여기 흉내야. 아까 전에 현석이가 죽인 거 설탕 당근이 모른 척해줬어. 뭐 자꾸 왜 찌르렁거려? 방금 사람 방금 위에 있던 사람 누구죠? 어디 위에 어디 위? 어디요? 신도범인가요? 돌 굴리는데. 일단 저희 현중이님이랑 싱싱미역이랑 또 한 명 누구였지? 리짱. 저랑. 리짱님 같이 이렇게 시체 발견했고 위에서 설탕 당근님이 왕의 방에서 내려오는 거 봤거든요. 어머. 에? 에? 얄루님이. 에? 내가 시체 발견했는데 나랑 코센세님밖에 없었는데? 아니야. 아, 시체가 시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시체 위치 정확하게 두 개. 예. 예배 구덩이 위에 올라가니까 있던데요? 밍밍님 거 있었어. 밍밍. 예배 구덩이? 네, 밍밍님 것도 있었어. 같이 터졌던가 아니면 더블킬이던가.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봤고 아래에서 내려와서 봤다. 시체가 따로 따로 봤어. 링크를 따야 될 것 같은데. 링크 그럼 따야 밑에 같아요. 있던 건 우리. 안 되는 사람 현중잉 리짱 나 안 되고. 안 되는 사람 당근님은 모르겠다. 얄루코센세 같이 봤고. 훈련장 분수 해가지고 왔어요 저. 근데 얄루님이 그러면은 맞아. 거기서 네.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 몰라요. 저 그 시체 위에 누가 말하면서 누구랑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저는 훈련장에서 희생의 재단 예배 구덩이 갑자기 그 돌 굴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구경하러 가자 하고서 올라가고 가자. 있었는데 예. 네. 그런데 어. 거기에 시체가 밑에 있었고 위에 우르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리짱님 위에 있었던 분 리짱님 같은데. 예, 네, 저희예요. 맞아요. 예, 네, 진짜 밑에 있다라고 하신 거 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설탕 당근님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설탕 당근님도 훈련장에 있다가 올라가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에? 뭐 왜 사람들 말이 다 달라요? 이게 저 오리 의심한 사람 있다. 이거 뭔가 오리 링크 같은데 이러면? 아니 왜냐면은 오리 의심한 사람 있던데. 봐봐, 얄루님은 아. 누가 설탕 당근님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설탕 당근님이랑 같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럼 신도범이 뭐야? 뭐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설탕 당근님이 훈련장에 있다가 분수 쪽으로 가신 게 맞아요. 그쪽으로 가셨고 저랑 얄루님은 훈련장에 있다가 저기 어디냐 희생의 재단 예배 구덩이 하나가 돌 굴러오는 소리 들려서 밑에서 올라가니까 시체가 있었고 오리가 셋이 남았는데 누군가를 난리 났네. 아 잠시만, 이 오리가 그 아까 바라야 위에 세 명 위에 세 명 링크만 딱 일단 따면 될 것 같은데 위에 세 명 누구지? 밑장 저랑 현중이 이렇게 세 명 링크 맞아요. 풀 링크예요 사실상. 경정님은 어디 있었어요? 저 지금 분수고요. 유정님 쥐 잡는 곳 옆쪽에 계신 거 보고 왔어요. 그 경정님 설탕 당근 동선만 물어보면 돼요. 맞아요? 잠시만 뚜찌 뚜찌하고 현석님 네 같이 저 왼쪽에 그 있었다면 토마토 써는 거 봐줬어요 뚜찌가. 응 아이고 이거 못, 아무도 못 찍었네. 이거 정정님이 설탕 당근 동선 얘기 입증해 이거, 주시면 돼요. 이거 이번 판에 썰어야 돼. 옆에 있어. 아 어떻게 해? 설탕 당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칼부림해야 돼. 그러니까. 칼춤.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니. 같은데? 아니 이거. 링... 저 굉장히 정직한 경로로 다녔어요. 링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 칼집 어디 있어? 칼집 어디 있어? 칼... 칼부림해야 돼. 칼부림해야 돼. 칼부림 있어 이제. 큰일이야 이거. 빠르게 치기도 알아. 네. 더 들어보도록 하죠. 아 왜 더 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제가 경정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설탕 당근님이 훈련장 쪽에서 분수대 쪽으로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호센세님 말대로. 제가 그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당근님을 본 게 그 돌 굴러가는 완전 첫 그 지점 있잖아요. 그쪽에서 당근님의 이름을 봤거든요. 돌 굴러갔을 때는 그때 리포트 돼가지고 시전 되자마자 당근 안 중에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겠죠? 아니 돌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건가요?
돌굴러 가는 그 근데... 지점 있잖아요. 거기 위치. 어. 네. 근데 시체가 둘인데 오히려 같이 있는 사람들을 더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 저는 현성님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 현성님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예 네. 저는 뚜찌 지금 준비실에서 토마토 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준비실 토마토 썰고 있고요. 그 직전에 집합소에서 그 뭐라고 하죠? 돌 토기 던져서 에메랄드 하는 거. 근데 네. 뚜찌님이 전판에 도도새 마냥 저 자꾸 쫄래쫄래 따타나니길래 저기 삼각형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분야 둥글레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기 전에 어디 가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요? 거기 가기 전에는 아래쪽에 창고 야영지 있는데? 근데 그거 너무 옛날이라 잠시만요. 이거 제가 전달해 했었는데 자 위에서 시체 본 세 분 리짱 싱싱미역 현준님 세 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밑에서 올라간 사람이 코센세 얀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봤고 설탕 당근님이랑 경경님이랑은 그 서로 위치 링크가 되죠. 그리고 동선상 당근님은 절대 안 돼요. 그래. 동선상.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왼쪽에 지금 1층, 2층, 2층, 3층, 4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교정님은 누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거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훈련장에서 얄루님이 있는 거를 한 몇몇 같이 있고 얄루님이 거기 가만히 있는 걸 있으라고? 보고서 알았어. 그 희생의 재단으로 와서 거기서 신식미영님이랑 현준이님 만나가지고 야영지 창고 집합소 서쪽 보물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님들이 훈련장 있다가 간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게 안 돼요. 저도 한 분이 이거 우리가 서쪽 보물방이면 지금 왼쪽에 계신 저 세 분 중에 한 분은 무조건 둘은 오리예요. 둘. 아, 최소 오리예요. 최소 들어보세요. 제가 유정님을 보고 온 건데 그 색깔 모자 깨는 데 있잖아요. 잡는 곳 옆에. 저리 그만. 거기에서 그거 미신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분수로 통해서 넣은 거라 유정님 돈 안 되거든요. 아니 저희도 맞아, 동선이 맞아. 확실한데 왜 저희가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3명 남았으니까 셋이서 저희 둘 몰아가면 끝 아닌가요? 저희 창고랑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동선이 겹쳐가지고 뚜찌님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다 이거. 모르겠는데. 아니 저 우선 유정님 의심해야지. 칼색이 썩어봐요. 칼색이 감을 감을 이용해서 현성님을 칼색이 썩어봐요. 아 제발 좀 그만 쳐. 말 많은 내가 의심 당하지. 정정님! 네! 아, 나 아무 말도 못하겠어. 뭐, 따라와 보세요. 뭔 소리야 이게? 저 썰지 마시고 아까 저 써시려던 것 같은데. 아니야. 땀만 사니까 신발 안 돼. 있다. 난리 났네. 현석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현석 여기 있다. 아, 아. 엄마 뭐? 살아봐 살아봐. 안되죠? 어 이거 잡았어요. 뚜찌. 뚜찌 현석. 이 시체 위치는 야영지고 제가 창고에서 뚜찌님이 일로 올려다가 서로 이제 어쨌든 와리가리를 치고 있었다가 제가 창고 쪽으로 빠지는 척하고 야영지로 다시 돌아갔더니 거기에 코센세님 죽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맞아, 그 코센세랑 얄루랑 같이 그거였으니까 이거 잡았죠? 그 현석 썰라 그랬는데 아쉽다. 아니 나 아니에요. 나도 아니, 아닌데? 난 뚜찌님. 근데 확실하게 아니, 뭔가 뚜찌님이에요. 충분히 킬 연속 다 치는데요 현성님. 킬 시점은 모르지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제가 돼요? 왜 제 쏠리려고 모르겠어요. 전턴이요. 현성님 뚜찌님 맞는 설명을 하자면은 그 저희가 준비실에서 서쪽 보물소에서 세 명이서 같이 있을 때 없었잖아요. 근데 킬 시점은 잡았대네. 보물방에 사기 있으면은 아, 그냥 다 썰어버리지. 시체를 썰고 벤트를 타서 준비실로 가서 대기하고 다들 썰길 바랬는데. 아니 몇 번 말해. 창고에서 왔다니까.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서 본 사람 있어요? 창고에서 야영지 창고 거기서 왔다니까요. 전 시작을 창고에서 몰라요. 시작했어요. 그 보물찾기 거기서. 글로 안 갔어요 아예. 시작을 좀 억울하네. 아니에요? 일단 네. 코센세님, 얄루님, 코센세님은 확실하게 뚜찌님이 썬 건 맞죠? 네, 일단 확실한 거는 뚜찌님이 거기 있었던 거 확실하고 시체도 안 누르고 네. 그냥 간 거예요. 아, 무슨 소리죠? 칼질게 살아오면 되니까. 아니 저는 현성님이 네. 썰릴 것 같길래 나는 피했을 뿐이야? 근데 저 쪽에 제 쪽에 치긴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야? 홍구리 요기 코센스 강원도 친구예요. 아, 나 거짓말 못하겠어. 재미없어요. 오. 아니 근데 뚜찌님 방금은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저희랑 같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리고 방금 킬은 아니, 저도 안 돼요. 완전 저 그래. 완전 못 잡.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해볼게요. 제가 말해볼게요. 아니, 방금... 아니 네.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야영지에서 싱싱 떤다고 있을 때 저랑 미영님이랑 형님, 뚜찌님이랑 코센세님 있었는데 거의 세 명이 올라간 다음에 뚜찌님이랑 형님이 야영지 나왔거든요. 뚜찌님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그 당근님도 있었어요 거기에. 오리들 저 그만 뭐라 가세요. 괘씸해요. 달게요. 아 있구나. 난리가 났네 이게. 난 아닌 달게요. 것 같은데. 나 억울해. 이거 오리들 똘똘 뭉쳐가지고 나 몰아가는 거 자체가 아주 그냥 일진. 뚜찌님 오리예요 혹시? 아니거든요. 뭔데요? 그리고 나 뚜찌님 군기 의심 중이어가지고. 제발 달리지 마라 제발. 아! 어머 놀래라. 뚜찌님 죽는 것도. 아 진짜. 뚜찌님 죽었다. 누가 오리지? 너 수상해. 한 명 다 봤나요 저희? 양으로 얄로 송골매면서? 현성님이에요? 이거 경정님 너 편들었어. 현성님 썰어 현성님 내가 써봐. 여기가 오리라고 했잖아 뚜찌! 죽여 죽여 그냥 날 초사하고 싶어 나 초사하고 싶어. 아우 정중 그만쳤으면 좋겠네. 내 불도 꺼지고 경정 줘도 되네. 누군가 죽을 것 같고 현성님이 의심하고 당근 흉내구나! 자 말할게요. 1번. 헐. 여기가 오리인데 쑤찌가 설탕 당근이 오리라고 설탕 당근한테 완전 농락당했어. 2번. 아 무슨 한 판에 종을 4번을 쳐요. 그니까. 3번. 종을 그래서. 종을 몇 번이나 치는 거야. 좀 힘들어 죽겠네요. 아 그쵸 정정님은 처음 쳤어. 어 잠깐만 도도새 같지. 아 도도새가 성님 다행히 근데 칼 있는 유정님 맞거든요. 유정님 빨리 가세요. 유정님 다시 차원 여행자죠? 다세요. 큰일. 오. 어 됐다 됐다. 아 진짜 여기가 나 오리였어 뜻지 이랬어? 그럼지 무슨 당근이 흉내적인 게 바보야. 나 당근이 오린 거 알고 아 흉내적이 아유 이 답답아. 오리. 오리 다 잡은 거야? 도전 골든베? 그런가? 아니. 아니 여기가 오리네? 어? 어 안 끝났다. 아니 요 형님 앞으로만 다 나와. 여기가 오리야. 여기가 오리야. 같이 사람이 송골매였어. 당근이 오리라며. 아니 몰랐어. 얄로 이거 얄로 괘씸해. 이거 사고로 죽여버려. 얄로 너무 괘씸해. 종 치는 거 너무 괘씸해. 바보들 우리 바보들. 돌로 와라 얄로. 하고 진짜 얄루 송골매다. 송골매가 씨. 얄루 돌로 와. 올 돌로 날로 먹네. 죽여버려. 송골 송골매면서 날 아주 예리하게. 용인 용인 왜 죽었어? 용인 설마 돌에 죽었어? 송골매가 죽였어. 이 열 내가 죽었어. 얄루 씨. 돌로 안 가? 돌로 안 가? 그냥 돌로 가라. 이거 빠뜨려. 야 이거 자기 죽을 것 같아. 이 약물고 이 약물고 돌로 안 가네. 되게 든든한 언니랑 오빠가 대신 목표인 것 같아. 야루. 돌로 가. 돌로 가라. 지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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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형님 얄로 가지 마. 안 돼. 얄로 가지 마. 얄로 가지 말라고? 누구야? 당장 돌로 가나? 돌려버려. 그래 이거 현석이가 돌려. 현석이가 굴려. 이 너무. 녀석 가라. 빨리 가 얄로 빨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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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니 리짱이 고수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간보냐 아니 저 리짱 죽이려고 왜 이렇게 간보냐고 얄로 뭐야 대수리 대수리 승골매 자경단 씨 난리 났네 아 대수리도 살아 있구나 파티가 열렸네 그냥 우선 자경단 죽여야 돼 발, 그러면 발 죽나 칼 먼저 쓰는 사람 진다 지금이었어 지금이야 아, 지금이었는데 아 이거 아 돌 굴러온 걸 알고 칼짝 칼짝 아. 와 고수다 아. 얄루님 어, 난리 났네 진짜 나 자경단이 죽였다 아, 자경단 죽였어 아 뭐래요 수준이... 도도새네 도도새 도도새니까 아, 나 진짜. 아,
어렵게 게임을. 그럼 이거 아. 얄로님이랑 리짱님 직업 뭐예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고요? 저 대술이요. 하나도 못 먹은 대술이. 진짜 하나도 못 먹었어요. 아 진짜 님들이랑 붙어있는 하나 못 먹었어. 뚜찌님 그러면... 줄 알았는데. 짱님 대술이, 이형님 칼집, 유정님 천형 저, 그건 형. 근데 얄루님을 처음에 의심하고 했거든요. 유정님 탐정? 유정님 저를 의심한다고요? 이거. 제가 유정님 천이요. 그래요. 왜냐면 시체가 있었던 곳에서 쭈찌님도 나왔지만 현성님도 나왔지만 얄루님도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의심했었거든요. 그럼 달게요. 어딜 내려와요? 그럼 달아볼까요 한번? 그 합시다. 처음에 그 달게요. 어차피 뭐 머리 한번 들어보고 달아주세요. 들어보고 네, 들어보죠. 근데 내가 내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 거 얘기하시는 거야? 그 코젠세님이랑 마주 같이 본 거 아니면은 어떤 거? 그게 첫 번째인가 그럴걸요? 그 돌굴 나오는 데에서 얄루님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왕의 네. 방에 시체가 두 구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얄루님이 어... 썰고 자작을 했거나 아니면 쾌거를 밟았거나 그럼 그만큼 써놓는 사이에. 내가요? 저는 네.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코세세님이랑 발견한 거 외에는? 그런가? 네 이거 그래서 제가 현성님과 뚜찌님 의심하고도 했잖아요. 고선생님의 희생을 걸고. 아 그러면은 혈탕 당근. 네 얄루님밖에 안 될 텐데. 혈탕 당근이 송쟁이잖아요. 아 맞네. 송쟁이요. 아 유정. 이거 다 나왔잖아 그러면. 그러면 현성님이 올인데 유정님 님 첫 여행자죠라고 얘기하고 간 거면. 오리인데 확실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거짓말 잘한다. 오리가 근데 아까 유정님은 한 표 찍긴 했거든요. 이게 달려버려 야, 얄로. 끝내고 싶다. 그냥 달고 다 죽을까요? 다 달고 죽읍시다 이제. 아. 다 같이. 다 같이 죽어봅시다. 나 하나도 못 먹었어. 얄루님 달고 눈치 보느라 아니 현성님이 왜 시체를 감시하는 거야 거기 서서 아, 몰라요. 몰래 먹을라 했는데 썰걸 아 무서워라 썰걸 내가 죽인 사람들은 다 시민인가? 요기님? 야미 예. 네 요호 아 이 더러운 손골매 여러분 중립인데 왜 자꾸 거위 편만 들어요? 아니 사람을 되니까. 왜 내가 오릴 때만 종을 많이 치는 거 같지? 편하게 못 먹어. 진정. 종이 편하게 종을 몇 번 치는 거야?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설탕 당근이 자기 죽이지 말라는 거야. 난 죽일 생각 없는데 어머나. 나 숨 막혔어. 나는 설탕 당근이 딱 들어간 거부터가 아 설탕 나는 흉내고 했는데 뚜찌가 아니야 아직... 여기가 흉내야 이런 거야. 아 나 저 먼저 가볼게요. 네 그런 이유에서 우리 막판 할까요? 찐막 진짜 찐찐막. 찐막. 삼삼. 네 그거 보세요. 찐막 아니. 그럼 저택 거다. 저택 갈까요? 저택? 데자뷰인가? 어 좋아요 좋아요 어디든 좋아요. 데자뷰. 두 자리 남네요. 뚜찌 오릴 때만 사람들 혼났네. 진짜로 그렇다니까. 어어 미비 거위편 듣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오리의 천재 오리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아 인정. 아 나구나. 요기님 말씀하신 거 맞죠? 아 나는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아 결두세 빼고 대순이 아 형수님이 궁금해. 여기서 나구나 해줬으면은 진짜 우리일 텐데. 현성님 어디 갔어? 아직 안 들어오셨네. 아 들어오셨구나. 뭐래요? 관심만 조금만 주면 되는데. 아니 현성님 이 하트 눈 아니 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오리 걸리니까 갑자기 활발해지시네. 아 목 아파. 살아났어. 아드레날린 도는 거지 빨개요. 이제 오리 오면.
아, 이거 잘 때 개 아프겠다. 어쩜 이 3위 3위로 가야 되나? 나랑 어릴 때도 했는데. 좋아요. 3 3 좋아요. 3 3 오케이 갈게요. 엥. 할리갈리 너무 심하게 나라고. 그니까요. 미쳐버리겠어. 할리갈리 때문에 숨 막혀 죽을 뻔했어. 근데 나는 이 맵이 너무 좋아. 뭔가 구스덕에 구스덕 내에서의 고향 느낌? 유후 한잔했어요. 이분이 알딸딸한 게 너무 좋아요. 지식이 나올 것 같아. 아 재채기 나올 재채기 나오는데 킹 맞는 거 들어가는 다시 들어가는 거. 어 벌써 죽었네? 밍밍 얄로 많이도 죽었네? 어 이거 투명한님의 투명인데 어디에요? 어? 여기 위치는 부엌이고 부엌? 형님이랑 같이 왔어요. 아 이거 모르겠는데 밍밍님이 터진 거죠? 네네네네 투명 아니면 초능력자다? 네네네 이 악물고 오래 산자고요? 오케이 건져줘. 뭐 본 거 없잖아요. 건 링크를 따야죠. 근데 설탕 당근님은 못 본 거예요? 오리 링크 있잖아. 오리 링크. 그 부엌 위에 복도로 오신 것 같아서. 누구야? 아니요 저 독서실 아래 비밀 통로에서 뚜찌님 만났는데 방금. 응. 변장인가? 아니 뚜찌님 맞을 걸요? 그리고 아무튼. 그 왼쪽에 길에서 꼭 코센스님이랑 저랑 청탁당금 내려가는 거 봤을 텐데. 유정님도 봤어요. 유정님 지나가는 것도 봤어. 아 맞다. 유정님도 지나갔다. 어디서 지나가는 거요? 마당요. 어 마당 쪽으로 내려가시던데. 일단 시체가 오른쪽 그냥 안 일광욕실 복도 이런 데는 없었거든요. 동쪽 거실까지. 그러면 왼쪽 부엌 쪽에도 시체가 초반에 없었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다 시체가 있는 건데 거기 계셨던 분들 위주로 의심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시체가 하나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부엌 복도 일광욕실 복도 또 동쪽 거실 마지막으로 와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위로. 네. 저희도 그 지금 마당에서 올라가는 길이었고 유정님이 그러면... 그때 바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유정님 의심 가는데. 그 밍밍님이 터졌다 이 말이죠? 응. 혼자 있었고요 밍밍님? 그럼 이거 연인 같은데? 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연인이 터져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명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새해가 된 거 아,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그 한 개 소리 듣고 식당에서 듣고 복도 왼쪽 복도 서재 독서실 마당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없었는지. 어디서 죽인 거야? 그 샹들리에 있는 쪽에서 우리 다 같이 있다가 그 서로 헤어진 거라서. 네. 이게 지금 안 될 사람은 안 될 사람 집 제외시킬 사람 진짜 많아요. 갑자기 터졌다고 하면은. 시점에서는 이제 마당에 있던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지죽 갔을 때? 마당에 있었어요. 방금 저는 쳤어요. 뚜찌님 약간 수상스러운 게 비밀 통로에 숨어 계신 게 갑자기? 초능력 쓰신 게 아닐까. 시청자들이랑 소통했어요. 소통. 저는 그냥 재채기 하면서 거기 그냥 가던 게 가는 건데요. 아, 내 얘기 안 들리네 어차피. 갑자기 나를 의심해? 어질어질하다.
어지러워. 토마토, 포도, 이거, 토끼. 이것까지만 하고 난 엔지니어니까 숨어 있을 거야. 아무도. 아! 어? 설탕 당근 죽었네? 어? 방금! 뭐야, 방금 제가 그 위에서 미션하고 있었잖아요? 누구 그 부엌 내려가고서 이 사람 당근님이 복도 왼쪽으로 가다가 혼자 썰렸어요. 에? 제 왼쪽에서 썰렸어요. 아, 그러면 돼? 이거 투명이다. 그럼 이거 투명이야. 꽁구리 짠이 여기 안 돼요. 투명이면 그러면 포천이 안 돼요. 저는 아까 저랑 마주치던 유정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유정님 연주실에 있지 않았어요? 네, 연주실에 있다가 안뜰 올라갔어요. 어, 네. 이거 연주실? 그 저기 부엌 왼쪽에 복도에 있었던 사람 있어요? 저 아까 처음에 그 당근 위에 유정님 있었는데? 그 위에 제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 밑에서 올라온 사람 없었어요? 모르는데? 밑에서 올라온 사람 모르겠고, 그리고 제 왼쪽에서 유정님인가 핑크색 분이 미션 같이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간 걸로 봤는데. 저 아니요. 그럼 그거... 저요. 아니 이거 코센생님이 왼쪽에서 나랑 복도 왼쪽에서 미션을 같이 하고 있었고, 리짱님이 오른쪽에 있었고, 저는 그리고 부엌으로 왔고, 그리고 홍구리님이 오른쪽에서 그쪽으로 들어왔고, 짜니님도 왼쪽에서 부엌으로 들어왔어. 나는 오른쪽에서 화장실 쪽에서 오다가 리짱님이 미션하는 거 있고 나 미션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왔어. 왼쪽으로 가지도 않았어. 맞아. 경경님 부엌으로 들어가. 경경님은요? 저 마당 통해서 지금 변기 그 키는데 거기 통에 있어요. 언제? 현숙님이랑 현준이님은요? 부엌에 같이 있어요. 부엌에? 에? 어디요? 현숙님은? 어? 부엌이요? 네. 부엌에? 저희가 부엌인데? 현준이님 달아. 현준이님. 부엌. 아니 들어보세요. 부엌 밑에 복도랑 식당 그 사이 거기 있었어요. 저희 여기서 그냥 얘기밖에 안 했어요. 아. 한마디도 안 하고. 아 그럼 세은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게. 얼마 했어요? 현석이. 아 이거 우리 세 명이어가지고. 현석이 방금 대답하는 말투가 앙칼진 오리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현석이 아니에요. 그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현석이 그만. 이거 제일 사악한 아기 고양이 현준이님이야. 아니야. 아니야. 현준이가 안 돼. 아니 우리 아, 들어봐, 우리 연인이네. 들어봐. 뚜찌가 책임지겠지. 나 장의사예요. 그래서 내가 직업 저번 다 알려줬어요. 됐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지? 아...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닌데? 근데 모르겠어. 너가 시체가 맞는가? 아니 근데. 짜니가 의심스러워. 짜니 진짜 의심스러워. 아는 캐고 있어. 아는 캐고 있어. 위치가 너무 현석 현준이야. 아니 근데 아. 저 현자 돌림 자식들. 아 맞다 현현주. 맞다 둘 중에 장애사 있는 거 맞아. 둘 중에 장애사 있어. 내가 들었다 맞다. 아 어? 사람들이 걷기만 해도 의심해다. 내가 까먹고 있었어. 일단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아. 코센세 미션을 하나 코센세 아니야? 코센세 미션을 하나 해주고 저기 들어가 있자. 이거 한잔 어휴 속 터져. 그냥 들어가나 있자. 이따가 경고 오면은 그때 하면 돼. 일단 지켜볼게요. 근데 꼭 이렇게 숨어있을 때 별로 지나가는 사람 없더라. 코센세다 코. 뭐야 불을 꺼서 시야를 가려버렸어. 어? 핑크 머리 지나갔어 방금. 머리 살짝 보였다. 머리카락. 어? 좀 불 빨리 켜지지 않았나? 현준님 지나가고 그 다음에 현석이 지나가고? 현석이 아닌가?
사람들. 왜 왜? 한 명 죽었다던데? 어? 왜? 아니 코센세. 아 맞아 지도. 나 맨날 지도 보는 거 맨날 까먹어. 계세요? 없는 척해. 아 이거 대머리술이 있나 봐. 개소리가 먹었나 봐. 아! 이제 그만 나오자. 어째 이렇게 힐이 이렇게 안 나지? 응? 이상해. 나 이상하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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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센세 오리, 코센세 오리. 어? 코센세 오리라고? 코센세 오리? 흉낸데 코센세가 나한테 잘못 썰었대. 응? 이거 안에 들어온 사람 누굽니까? 자수하십시오. 그 코센세님이 본인이 자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건가요? 네. 아이 우리 세 명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한 명 남은 것 같은데? 우리 네 명이에요. 우리가 네 명이라고요? 우리 세 명 성공인데 한 명 같. 중립들아 힘 좀 줘. 그럴 수 없지. 우리 한 명도 못 잡아가지고. 근데 혹시 현석이랑 현준이님 연인이에요? 대답을 안 하네? 이거 막혀서 그럴걸요? 아니라고. 내가 장애 살아가 했잖아. 오케이 알았어. 목이 너무 아파. 예민하네. 아유. 아 빨리 맵바 맵바. 어 나 맵 봤는데. 나 왜 맵 봤는데 왜 안 보여요? 나 방금 맵 봤잖아. 너무 늦게 봤어? 연인인 건가? 연인인 건가? 야 사부 한 번만 더 터뜨려봐라. 아씨 나 문 여는 소리에 나 맵 누를 뻔했네. 다 맛있게들 드세요. 괘씸한 녀석이 쪼글까나? 아! 어? 어 비둘기 생겼다. 뭐야? 아! 오 마. 아! 짠이네. 아 나 불이 죽이러 불이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그래요. 오늘 갔더라. 아니 나 설탕장 그 어린지 알고 있었는데 코센세 군이한테 가서 짠이 떠봐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아 뚜찌 어린 줄 알았어 나는. 아, 불 꺼졌는데 불 꺼서 다들 이러고 있는데 짠이 먼저 저 멀리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때부터. 아니 한 명 썰렸는데 다 같이 내려오잖아. 이게 뭐야 뚜찌 그치? 진짜 찐박해야겠다.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일요일까지 엄지 기다려요. 나 진짜 마지막이야. 그래. 아싸 송금해. 이거 진짜 더 진짜 찐막할 거예요. 진짜 나 이제 그만할 거잉. 송금해 다리 송금해 다리 송금해 다리 막바는 송금해 다리 아싸라라라 내가 송금해 해야지. 어? 진짜 장애사 걸렸어. 나 또 장애사 걸렸어요. 에? 청마다 죽어 그러다가. 아니 이번 다섯 판 연속이야. 현석이가 저렇게 말했잖아. 또 현석이 그 암살자인. 죽여 이거. 죽여. 생각... 이거 방송이 이거 먹어. 쓸어봐야지. 내가 이거. 이게 웃겨. 슬슬 사냥을 해볼까나. 한 마리만 딱 한 마리만 먹어볼까나. 딱 한 마리만 뭐가 되게 쏙 쏴야지.
있지. 짠이. 어? 뭔 소리야? 빨간 유시주가. 뭐야? 여기 가수야, 가수. 파란 유시주가. 깜짝이야, 씨. 나 전능력자인 줄 알았잖아. 나 죽는 줄 알았잖아.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뭐 진짜 먹은 거야, 뭐야? 불이. 어. 대소리가 먹었다, 씨. 어, 대소리. 대소리가 먹었어. 나 너무 과감했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유정. 저랑 직공할래요? 그래요. 당신부터 얘기해줘요. 어머. 어이? 하나는 봐주려고 했는데 둘은 안 되겠거든요, 알루님? 나밖에 안 죽였네? 둘 다 내가 죽인 거잖아. 안 할게요. 아, 저 이제 진짜 내비할게요. 한 명은 그냥 제가 알아요, 범인을. 말하세요. 어? 그러면 죽여도, 그러면 다음 턴에 죽일게요. 아, 그러면 아, 말해? 코카콜라 보이는 거 같은데? 나 말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시체는 연주실이었고요. 두 번째 시체는 부엌 위에였어요. 나 거기서 봤던 사람은 뚜찌님이에요. 야! 뚜찌 아니야, 뚜찌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닌가 보네. 뚜찌 우리 사람 죽이네요. 걸려도 뚜찌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봤다고요. 아, 일단 시체 체크 거기였어요. 근데 대소리 두 개 먹으면 이기는데? 그니까. 아, 그래서 안 먹을게요. 대소리부터 달까요? 발 묶여 있을게요. 아니, 진짜 너무해. 뭘 드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 같아요, 시체도. 아, 진짜 안 먹을게요. 진짜, 아, 다 달았어? 그래, 뚜 과학이라니까? 뚜찌는 자기가 오래 올리면 나한테 모는 것부터 너무해! 얄로 진짜 너무해. 뚜찌 아니야, 뚜찌 아니야. 나랑 소통했어. 아, 맞아, 뚜찌님 가수랑 함께 있었잖아요. 오. 공연 중에 뚜찌 아무도 안 달잖아요. 우리 뚜찌님 오리라고 생각 안. 아. 아, 이거 나 그냥 걸렸잖아.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나 아니라고 할 건데? 몰라, 나 개미 지옥 할 거야. 나 일단 눈에도 안 띌 거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안 할 거야. 나 그냥 개미 지옥에서 오는 사람 죽여버릴 거야. 오기만 해봐라. 그냥 여긴 개미 지옥이야, 알았어? 아, 그냥 봐주는 거 같아. 좀 더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조금만 더. 아이, 저걸 그냥 가네. 아이, 개미 지옥 조금만 더 오면은 그냥 확 잡아먹어버리는 건데. 어, 뭐야 이거?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옳지, 가까이 와봐. 도찌님, 어디죠? 가까이 와봐. 도망쳐? 아, 이걸, 이걸 안 오네. 개미 지옥 냄새를 맡았나? 구리? 아이, 구리는 죽이기 싫은데. 아이. 야, 개미 쪽, 아, 개미 쪽 안. 한 명씩 나 여기 있는 거 보고 갔으니까 내 개미 지옥은 걸렸어. 다른 개미 지옥을 만들어야겠다. 여기다 이 녀석들아. 오기만 해봐라. 있는데? 님, 뚜찌 혼자 뭐해요? 보고 있어. 쉬한다. 아, 왜 여러 명이서 와? 뚜찌. 미션 좀 할게요. 저 둘이 연인이다. 아, 뭔데? 뚜찌. 아, 또 비둘기야. 뚜찌. 내가 앞서, 내가 앞서면서 했지. 비둘기 이게 뭐야? 미안합니다. 이거 비둘기 빼고 진짜. 찐막. 나 퍼블 당해가지고 너무 허망해가지고 내가 오리라는 걸 까먹고 딴 거 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어쩔 TV? 어쩔 TV? 사이티 퍼블 어쩔 TV? 방구똥? 똥망구? 사이티 TV 거? 진짜 막 퍼내야겠는데? 아 이거 진짜 잠 못 자. 찐막 너무 짧아. 막판인가요? 못 자. 네.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자 지금부터 시점 시작하겠습니다. 뚜찌님 마이크 체크해주세요. 데자뷰에 데자뷰에 비둘기 빼. 비둘기 뺐음. 비둘기 빼요. 비둘기 빼. 안녕하세요. 김...
아이고 나 시작했는데. 아 이게 뭐야? 찐. 환상의 찐막하자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타라타라타타타타.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빠라빠. 님은요? 님 뭐? 암살자. 아씨. 수상해. 어, 이 사람 암살자래. 뜨지. 뭐 그 수상한 게 어째? 저요? 어? 얄로님요. 뚜찌님. 아 진짜 시작하자마자. 네? 저 할 말이 있는데. 뭐죠? 저 칼이 있단 말이죠. 무슨 칼이죠? 저랑 그건 좀 심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 이렇게 되나? 오케이. 내가 안 보이겠지? 어? 어 너무 잘 보이는걸? 아 그래요? 저희 잠시만 잠소 좀 나눠도 될까요? 네 감사링고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는 거잉? 좋아요 하나 둘 셋 복수자 응담 아니지 여기 발음 여기 발음 이상해 아니야 나 믿어야지 나 안 믿으면 누구 믿어 그래? 알았어. 약간 발음이 약간 수상했는데 아닌가? 망해자. 추방 나는데. 얄로 있네. 에? 어? 흉내야? 우리? 나 전문업자. 우리 흉내구나? 아니야. 나 엔진, 나 복수단데? 맞다. 그래? 그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알았어요. 왜? 어, 전에요. 여기 복도 이거 전문업자다. 이거 제가 그 여기 어디냐? 그 독서실 오른편에 있는 기역자 복도 올라가는데 현준이님 보고서 에? 아는 전문이 있다고요? 현준이님 보고서 네네 왼쪽으로 그 부엌 쪽으로 갔는데 부엌 입구 거기 복도에서 밟았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뭐지? 왜 이렇게 조용하죠? 뭐예요? 여기님 어디로 갔어요? 여기님? 여기? 어, 네. 여기님이 서재에 있다가 나가신 것 같죠? 서재? 여기님 아닌가? 근데 여기님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서재에 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엄마 무시한 걸 좀 들었거든요. 뭐죠? 영구리님이랑 뚜찌님이 얘기하는 거? 네. 네. 그냥 일상 대화인데요? 저희 당당해요. 아, 브이로그였어요. 응. 아 그래요? 당당한데? 왜 흉내로 들었지? 에? 아니에요. 누구 흉내라고 했는데? 아이고 얄루님. 대박. 얄루님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들었나 봐요. 저 아니에요. 저희 일상 대화였어요. 미션. 아... 현준이님은 뭐 몰라요? 난 님밖에 못 봐서 여기 꼬셔볼까?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왔어요? 누구서 있다고 하지? 마당에서 갔죠. 마당에서요? 복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의심 가는 사람 떨어봤다는 거예요? 서재에서? 그러니까 얄루 동도새 같아. 얄루 써있다 이거 얄루. 마당에서 서재. 아. 아이고 뚜찌니 올인가? 저요? 아 뚜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숨만 쉬면 올이네. 흥글님이냐?
아니 근데 뚜찌님 아닌 것 같아. 근데 홍고리님은 반응이 조금.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저희 둘 절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래요? 예. 네. 아 숨 막혀서 못 살겠어. 내가 숨만 쉬면 오리라 그러고 오릴 때는 더 숨 막히게 하고 너네. 그거 다 귀여워서 근데 그래요. 근데 뚜찌님 홍고리님 믿어요? 어 메이비? 어? 메이비? 어? 메이비? 네? 아니 이거 홍고리님 짜니님 오리 같거든요? 에? 아 진짜요? 나는 가만히 있던 나는 왜? 출발 네. 나 직공할 수 있어요. 전문? 아니요 전문? 어 누가 나 찍었어. 여기 나 할 말 있어. 여기 식당으로 와. 알았어. 숨만 쉬면 우리 바람은 도도새. 여기는 내 얘기 들었을까? 이거 얄루 썰고 싶은데? 얄루 썰어서 보이는 사람 썰어버리자. 여기 어딨지? 어, 네. 자, 장 있어.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맞아? 홍고리님이 흉내쟁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홍고리님이 뭘 떠봐가지고 뚜찌님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흉내쟁이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구 딴 사람이 흉내쟁이라고 내가 했다고요? 아 미안해요.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진짜 얄로 바보야. 말이다. 여기 왜 하필 잠수지? 이거 시체는 그 연주실 오른쪽 복도 연주실 옆 우리 죽었다 거기에요. 이거 봐 누가 구리 죽였어. 잠깐만 연주실? 잠깐만 방금 연주실 오른쪽 복도 그 연못 왼쪽 복도 아 화장실 복도. 앞에 이장님 네? 동선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 전 연주실 안뜰로 갔어요. 코센트님 안뜰에서 봤죠? 그니까 이거 얄루님이 흉내 얘기해가지고 연주실에서 봤어요? 아무튼 안뜰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일광욕실입니다만 수상해. 제가 식당 로비 동쪽 것이 이렇게 간 거라 밑으로 내려온 사람은 없어서 왼쪽으로 빠진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네요. 그 전에 일단 내가 아는 장의사가 두 명이나 있는데. 에? 진짜? 혹시 그 사람은 거짓말인데? 코 선생님이 알고 장의사라는데. 아니야. 여기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건데. 여기님 장사한 적 없어요. 제가 한 거야. 제가. 장의사 아니에요. 여기. 네. 저랑 좀 만나봐요. 일단 코센스는 못 믿어. 오늘부터 1일인가요? 아니요. 아니야. 네. 내가 아는 장의사가 두 명이야. 그래도 못 믿어. 둘이 싸움 붙일 수 있어. 누구 코센스님 그러면 그게 누구누군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이야기해도 돼요 현석님? 말한 거 아니에요? 하킹이래요. 아니 현석 씨는 처음부터 자기 장의사라고 하던데? 완전 초반부터. 난 얄루님이랑 계속... 완전 초반부터 깜부여가지고. 그럼 얄루님도 장의사라 했어요? 저 뚜찌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나 얘기 나한테 얘기했어? 아닌데. 제가 아는 장의사는 얄루님이 뚜찌님, 아닌데. 근데 뚜찌님한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캐거를 이야기해줘도 몰라 저 사람은. 어쩔 TV 방구뿡. 까먹을 수도 있지? 또 있다고요 장의사가? 현석님이 나보고 장의사가 했어. 현석님이 근데 그거래요. 샤킹이래요. 멍청이 얄로 멍청이 잘 보셈. 이거 왼쪽 아 나는 리짱님이 왜 이리 수상하지? 아니에요. 이거 근데 홍고리님 왜 죽었지? 홍고리님 의심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다 수상해. 여기 주댕이가 다 막혀있지 왜? 답답하지? 우리 아, 우리 슈가 캐럿 조용히 하고 있고 사이틱 조용히 하고 현준이님 조용히 하시네. 이거
혹시 홍고리님이 흉내라서 죽은 거 아닐까? 그래 이거 얄로가 흉내 그 얘기해가지고 얄로 그 홍고리 어? 죽었잖아 얄로야. 여기 식당으로. 응. 오케이. 정신이 왜 이렇게 빨리라니? 무슨 소리예요? 식당. 여기? 오, 네? 당신의 칼이 필요해. 누구를 의심 중인데? 얄로. 얄로 장이사라 그랬는데? 아닐 거야. 아는 장이사가 따로 있어? 분명해. 근데 나 처음부터 나한테 장이사라 그러긴 했어. 그래? 그러면 여기가 의심 가는 데 없어? 일단 썰자. 현성님 어때? 가자! 한번 떠봐! 가자 가자! 한번 떠봐! 뚜찌가 한번 떠봐! 어떻게 떠봐? 아! 오이한다. 아니 근데 봐봐 여기 봐봐! 우리! 아니야. 우리 흉내쟁이 그 얘기했는데 내가 아까 물어봤을 때 얄로가 그거 했었어요. 얄로가 흉내쟁이 얘기해가지고 얘 굴이 죽었잖아. 내가 뭐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그 조용히 해 라고 했으면 내가 조용히 했다고. 근데 뭘 들었는데? 뭘 들었는데? 이러니까 내가 말을 아 그래? 어! 뭐야! 어?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제발, 제발, 제발. 나는 안 눌렀어. 발 뭐야? 나 안 눌렀어. 나 진짜 많이 하늘의 맹세. 진짜로. 아니. 어때? 아니 전 전문이야? 전문은 무슨 전문이야? 아니 나 진짜. 아니 근데 나 진짜 안 눌렀어. 나 키보드 안 눌렀어. 나 억울해. 아 이거 두 개 다. 뭐야? 아니 근데 누구랑 누구 시체였어? 아니 시체가 이거 세 개 아니야? 아니 나 진짜 안 눌렀어. 두 개 봤어, 두 개. 뭐지? 나 안 눌렀는데? 세 개 봤대. 그럼 근데 왜 세 개야? 난 두 개 봤는데? 아니 봤다는 게 아니고 혹시 내가 밟은 건가 해서. 아니 내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뚜찌님이 내 옆에 있는데 그럼 내가 눌렸어야지. 아니 나 진짜 억울해. 나 진짜. 잠깐만. 안 되는 사람 일단 제외할게요. 코센세 유정 리짱. 아니 이거 진짜 뭐지? 지금 현재 어디지? 리짱. 아 그건 맞아요. 리짱 지나갔어.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나는 저 로비 마당. 밑에서 내려서 마당 쪽 가는 길이었는데. 마당이에요. 마당에 두 개 있어요. 아. 어디서 마당 갔어요? 저요? 위에 복도에서 내려왔어요. 위에 복도? 나 브레이크로 누구 들어가는 뒷공문이 봤는데. 잠깐만요. 이거 여기 짠이 휴가 캐럿 중에 둘이다. 그러면. 이거 여기 짠이 슈가 캐럿 셋인데요? 트리플 킬 아니야? 중에 둘이라고 해. 중에 둘. 아니 시체가 세 개였어요. 또 아니 나 그러니까 내가 시체 보인 건 모르겠는데 진짜 나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 밟혔어.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시체 근데 하나밖에 못 봤어. 에? 두 개였는데? 응. 나는 두 개 봤고 여기님은 하나 봤고 또 쟤네 전문 밟았다고 하고. 어 진짜 근데 나 진짜. 세 개야? 그럼 이거 오리가 셋이 있을 확률 좀 높은데 조리사. 그러면은 짜리님 알아볼까? 에? 갑자기 왜요? 왜? 그러면 우리 시체가 만약에 세 개라는 거면 나는 이제 각도에 의해서 하나야? 그러면 그 바보안간이 터지고? 아니야. 그 근데 보안간 킬 아니었어요. 어 거리가 그 거리가 아니었어. 응. 뭐야 세 명이서 하나씩 쏜 거 아니야? 그래서 얄루님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아 답답하네. 근데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진짜 전문 키 그거 세 명이서 밟은 거라서 이거 동선 따도 안 나와. 오리 안 나와. 지들끼리 쿵쿵 짝짝해서. 슈가 캐럿님 나 직업 들어보고 싶어. 어 저 왜요? 근데 저 서쪽 복도고 지금 전혀 시체랑 관련도 없는데. 모르지 관련 없는지 모르지. 그리고 코센세님 저렇게 예리한 척하면서 오리 때 많지? 맞아. 근데 코센세님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당근이 서러볼까? 한참 도시지. 여기 이렇게 오래 있었어. 나 지금 당신 보호해 주는 거야. 아 그래요? 알았어. 아잉. 아 근데 뚜찌님이 왜 놀랐을까? 아니 나 진짜 전문 밟았어! 진짜로. 아 여기 지금 빨리 썰어야 해.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같아요. 거의 진 것 같아. 아닌가? 여기. 여기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쏴. 두구두구두구두구. 지금 쏴. 두구두구두구두구. 지금 빨리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 같이 가. 어? 뚜찌, 어? 뚜찌 누구지? 누군 것 같아? 일단은 얄루, 얄루 여기 나 아니고 나머지 아무나 다 썰어 돼. 오케이, 내가 썰어버릴게 그냥. 오케이. 그럼 우리 장의사 찾자, 어때? 얄루 빼고, 얄루가 장의사야, 얄루가 장의사야. 정... 유정님... 에잇! 엄마? 어? 나 빨리 빨리 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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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얄루 빨리 얄루 찾아 얄루 얄루 장의사 얄루 장의사 얄루 장의사 얄루 왔다 얄루 왔다 얄루 빨리 빨리 하지마 전망 빨리 내가 이렇게 뚜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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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없어요? 짠이 전문업자 리짱 엔지니어. 아, 여기가 짠이 죽였고 그리고 뚜찌가 전문 그 누구 죽였지? 리짱. 내가 눈 뒤집어서 그냥 썰었어. 아, 짠이 전문업자. 그러면 이거 오리가. 짠이는 잘 썰었다. 그러면 얄루 봐봐. 얄루 확정, 요기 확정, 시민 확정, 뚜찌 시민 확정 등 유증 콘센셋 중에 한 명이야. 인정. 둘인가? 둘다인가? 콘센셋은 호센사는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도도새라고 했어. 도도새고, 응. 그건 내가 밝혔고 도도새인 걸. 그럼 유정이에요? 믿어요? 도도새가 계속 나 따라다녀가지고 내가 따라다니는 것도 있고 뭐 둘 다 아무것도 안 되긴 하는데. 네? 안 믿어요. 어 그럼 진짜 달아주세요. 전문이 있었다는 건가? 당신은 왜 달아요? 나 전문 밟았어. 아까 쓰리필이야. 전문. 내가 봤을 때 여기 뚜찌야. 내가 봤을 때 여기 뚜찌야. 아니 왜냐하면 뚜찌님 아까 시체 누구 신고된 거죠? 뚜찌님? 현석. 현석님이었어? 응. 어 밟혔어 나. 내가 아 그래? 뚜찌님은 내 머리 위에 있었고 나는 그 머리 밑에서 그 부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 나 밟혔어. 뚜찌님이 움직이면서 눌렀어. 밟혔어. 그때 이제 뚜찌님 저랑... 이거. 제가 봤을 때 요기님이 만약에 칼증이 아니라면? 아니 요기 칼증 맞아. 왜냐면 짠이 썰었는데 암살자래잖아. 오리래잖아. 아 전문업자 전문. 아 전문. 아 그 저 그래 짠이 전문업자 나왔네. 내가 현서 전문 밟았다 했잖아. 아 그러면 얄로 뚜찌 요기는 식적 확정이야. 우리는 왜냐면 시체가 식적. 그래. 아, 아무튼 그러면 유정님 직업 뭐예요? 저요 저 탐정인데요. 네? 탐정인데 탐정? 탐정? 네. 코센세는요? 코센세는 도도새고. 나 도도새요. 아, 그럼 아까 그 3킬 났을 때 어디가 맞나? 여기님 혹시 칼 네. 얘기하세요, 엘드님. 그 3킬 났을 때 코센세님이랑 저랑 그 외 두 명 정도가 부엌에서 오지게 오래 있었거든요. 혹시 코센세 그래, 누구랑 있었는지 그 모습을 알았잖아요. 아 그래요? 아, 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주실에 그 바닥에서 삼킬 때 약속 지켜 얄로 아 응? 아 도도새인데 밀어준다고 했는데 응? 내가 봤을 때 유정님 손골매 같은데 유정 달아 그냥 약속 지켜 뭔 약속이야 날 달아 구스덕에서 구스덕에서 약속이 어디 있어 조용히 해 이런 게임이야 이런 게임이야 코센트 내가 손골에 죽여서 아 이게 너무 안 해.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게 구스덕이지. 고선생 이게 구스덕이지. 어디서 약속을 하나? 구스덕에서 약속을 하나? 이 바보야? 나이스. 이런 씨. 진짜 도도새야. 아쉽네요. 아니 거기 시체가 아주. 재밌었어요. 나란히 있었네. 현석님은 뭐였지? 아니 뚜찌님이랑 요기님이랑 더블킬 한 줄 알았어. 네? 나도. 졸리다. 제가 아까 이거 하면서 약간 고민했거든요. 집에 라면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 냉장고에. 근데 냉장고에 애호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호박 전을 만들어 먹을까? 살짝 고민함. 그래서 그걸 먹고 잘지 아니면 그냥 아 그냥 이 배고픈 상태로 잘지 고민이 되네요. 배고픈 상태에서 자면은 배는 고프겠지만 살이 안 찌죠. 하지만
애호박전을 해먹고 자면은 배고픔은 물리치지만 살이 찌겠죠? 방수육도 먹었다고? 아 나 진짜 스프링님 왜 그러지 진짜로? 스프링님 진짜 킹받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쪄라.